고민 상담하기 전에 원신 보고 좀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자, 제가 미션을 진짜 이동하면서 엄청 잘 깼어요, 진짜. 미션 다 깼어요, 여기. 여기 일반 미션 있는 거다 깼고. 야,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원석이 지금 17개. 야, 엄청 밀었어요, 진짜. 버스 안에서 지하철에서 계속 이것만 했네. 걸어다니면서. 진짜. 31렙 할때 방송 키시다니. 계속 진행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거의 다 깼고, 이건 또 생겨가지고. 정화 장치 하는 중이고, 나머지 또 해야 되고. 바다기원 좀 아닌데, 왜요? 바다기원 왜? 그래서 여기 밀었어요 지금. 여기 하고 월드 임무 많이 킴. 아 진짜요? 하다가 다른 임무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고민 얘기를 좀 하려다가 하면서 원신 보고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하루에 한 개씩? 그렇구만. 붕어구이님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으신 분들 다 고스나리한테 오세요. 고스나리에 고민 들어오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이동수단에서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데. 심지어 버스에서는, 제가 버스에서 뭐 하면 멀미 나가지고 멀미 참아가면서 했구만. 그래서 어제 방송도 못하고, 오늘도 어디 나갔다 와가지고, 뒤늦게라도 방송을 켰습니다. 아무튼 이렇다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다 하고 여러분이 불편해하시던 여기 많이 있네라는 거다 했어요, 진짜. 그래서 원석 엄청 했어요, 진짜. 원석 엄청 얻어가지고 가차 돌릴 수 있어. 가차도 돌릴 수 있어. 순수하게 가차 돌릴 수 있어, 진짜. 순수하게. 고아 안녕하세요. 그니까 너무 많아. 월드 임무 너무 많아. 얼마나 많이 했으면은 순수하게 뭐 미션 가지고만 월드 임무 가지고만 이거를 17개를 만들 수가 있겠어.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제가 멀미 참아가면서 했다니까요, 진짜. 보라불? 뭐 보라불이에요. 이제 금불 나올 거예요. 노란불 나와요. 이제 좀 있으면은 원석 모으는 중. 아 그래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뽑아봐요. 매니저 언제? 아니 자주 오시면 드릴게요, 분양님. 오시다가 그냥 가시고 이러시니까 방송관리를 네 방송관리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고민방송 들어갈 거니까, 네, 고민방송 들어갈 거니까, 자, 일주일 동안 지켜볼게요, 분회장님. 어느 순간 옆에 검이 있으면, 아, 나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보고해드리려고, 이거 좀 자랑 좀 해드리려고. 그래서 진짜 일부러 왔어요. 신호부도 지금 70까지 올렸고, 돌파 70까지 했고, 여기 이거 울림풀 되게 많더만요. 여기 울림풀 그냥 지나가면 울림풀 엄청 많더만. 그래서 울림풀 달달하게 먹고 라이다는 그대로고. 페어님 안녕하세요. 카자 두 번. 진짜요? 누가 카자 두 번이에요? 누구예요? 누구야? 내 아라타키파가 사고 쳤다면 내가 카톡을 직접 제대로 못 끌고 와서 봐가지고. 사죄시킬게.
일단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이거 잠깐 원신을 바꿔놓고 원신 잠깐 좀 해야겠다. 원신 좀만 할게요. 하나방님 출첵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민 상담 좀 있으면 들어갈 테니 너무 고쳐지 마시고요. 형장형 스트리머 맞죠? 형장형 형장형이라니까요. 자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면 되고 그럼요 그럼요 당연하죠. 고시나리가 어? 맨날 어? 여러분 도움만 받고 살리는 그런 스트리머겠습니까? 네 그리고 많이 성장했어요. 조금 성장한 게 아니고 안 돼, 안 돼. 자, 고민이 있습니다. 저 화요이님을 어찌 해야 될까요? 얼음나무 한번 잡자. 나나나나나. 아. 다들 더운데 어찌어찌 지내고 계십니까? 하. 똑바로 서야 할 걸? 누룽지야. 뿌리까지 뽑아주지. 눈속임. 우리 집에 놀러 와. 기약했어. 헐.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여름나무는 그냥 잡아주는 고스나리 클래스. 뜨끈뜨끈해. 방해하지 마. 애군 탑승. 뿌리까지 뽑아주지. 어지러워. 올림풀 고리. 끝. 맞죠? 혼자서 잡을 수 없는 것들을 잡고 있어. 농축 레진도 해가지고 맞아 저기 평판도 올렸어요. 평판도 해가지고 주간 평판 올리는 것도 있더만. 조주고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고아 안녕하세요. 오신 김에 출석 체크 오랜만에 한 번씩 해주시고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기 원니님은 괜찮으려나? 지금 병원 가보셔야 될 텐데 걱정되시겠네. 원신 어디까지 하시는데 원신? 저도 원신 되게 열심히 했어요. 오, 전 50렙. 월드랩 50렙. 월드레벨 5. 그쵸. 저 88학번이라고요. 88학번이에요. 그니까, 오늘은 원신할 계획은 없었고, 오늘은 고민 상담 할 거예요. 고민 상담 할 건데, 만약에 이제 고씨님, 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라고 나오는 순간, 바로 원신 방송 끝내고, 바로 고민 상담 들어갑니다. 일단 고씨나이도 고민이 여러 가지 있긴 있어요. 고민 상담 없는데 뭔 소리예요? 방제가 고민인데 뭔 소리예요? 방제 고민. 모든 고민 있는 자 다 나에게로 오라. 너희가 나를 시기하리라. 모르십니까?
아, 오늘 저녁 냉면 어떠십니까? 고수님 처리 방법, 뭔 처리 방법이요? 냉면 안 먹네. 그러면 온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치느님은 안 돼. 우리 폐원님께서 맥주를 못 드시기 때문에 치느님은 안 돼. 아, 보쌈! 족발 말고 보쌈. 밥에다 물. 밥에다 물이라니.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저기 아웃백에서밖에 못 먹는 막 립이라든가 막 이런 거 좋아하시면 안 되는데. 네. 아, 이거 보여드리는 게 아니었구나. 평판. 드디어 저 고스나이도 평판을 올리기 시작했다고요. 주간 평판 다 올리고. 리월하고 리월 평판도 좀 올렸고.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먹는 게 뭐예요? 봐봐요, 엄청 올렸죠? 아니요, 못했죠. 아직 그 아직 못했어요. 이거 평판 오늘부터 시작했거든. 많이 먹는데 안 먹는 것만 저희가 소개를 해서 그런가요? 내가 이것도 많이 모아가지고 신상 공양 좀 해야겠습니다. 신상 바위. 흠, 왜요? 왜? 한 개는 절대로 못 찾아.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안 먹는 거 찾기 하시오. 아, 진짜요? 떡볶이, 만두. 그렇지. 떡볶이에다가 튀김 버무려서 같이 먹는 거 추천합니다. 맛있어요. 물론 고스네리가 우리 먹었던 건 아니지만 저는 육회비빔밥 먹었습니다. 그 풀 쪽은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 도대체, 예, 도대체 고르라고 하신 저희가 뭡니까? 네. 이러면 못 고르겠는데? 물 드세요. 물 그래요. 물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 물 많이 드세요. 맞아요. 물 많이 드세요. 요새 모르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오더라. 물 좋다. 야,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이것도 더 모아야겠구만.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조용해요? 뉴비를 할 기한 고인물. 아, 진짜요? 왜 핥아? 도대체 뉴비를 왜 핥아? 뭔 소리예요? 빈속에는 물부터 마셔야지. 반대지. 반대예요. 영국님이 누구셨더라? 뉴비가 귀한 게임이니까요. 그쵸, 골시나리가 너무 귀하죠.
팔팔아뻔이 어딨어 요새. 요새 다 스타레일 하시거나 이러실텐데. 예? 여기 열리는 게 아니었어? 여기 열리는 거. 한우. 한우? 한우 먹고 싶다. 이건 어떻게 푸는 거야? 뭐 깜짝이야. 이건 뭐야? 왜 새로 숨겨놨지? 아, 아니구나. 오케이. 아, 드시는 게 뭐예요? 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맞아요. 난 봐도 모르겠어 저건. 나도. 이런 거 성유물 이게 성유물 픽 그거잖아요. 성유물 그거잖아요. 네, 내가 너 찾고 있었다 임마. 이걸 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같은 글자로 가능해? 어허, 거의 다 맞췄는데 아쉽구만. 아, 다 맞추는 건가? 저리 가 있어. 고스란히 풀고 있어. 아니, 아, 맞다. 아래였지, 참. 대치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민 있으신 분들, 말씀하세요. 아니네. 그 다음 바로 위인가? 아닌가 보다. 내일이 시험이야. 화이팅. 고민이구만. 우리 대치님은 잘 하실 수 있어요. 왜? 바로 이 고스나리를 아는 사 고스나리랑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지. 수요일날 시험이에요. 아 참 진짜 다들 시험 화이팅. 어떻게 시험 기간 동안에는 방송을 좀 하지 말까요? 여러분의 시험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구나. 아닌데? 여기 됐고 여기 됐고 저쪽인가? 2학기를 노리기로 했습니다. 진짜요? 큰일 났네. 아닌데? 아니잖아. 무슨 규칙이 없어. 다 해보지 않았나? 여기 했지. 저 어떻게 풀더라? 풀어줘 봐요. 이것까지 어떻게든 갔어. 여기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악인 좀비입니다. 아, 악인 좀비입니다. 아, 진짜요? 왜, 왜, 오, 악인 좀비님. 아이디를 왜 우동으로 바꿨어요? 아니잖아. 바꿨어요. 아, 진짜요? 왜 우동 먹고 싶어지잖아요. 왜 아니야? 다 했는데 왜 아니야? 뭐야, 누구예요? 페이모님 누구예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지금 이거 오늘 고민 상담 방송이란 말이야. 오늘 원신 방송이 아니라고요, 원래. 대체 어디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야? 4, 8, 12, 아. 4, 8, 12. 아, 그럼 내가 지금 틀린 거야, 다? 4. 8, 12, 11.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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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아, 1이, 1이 여기가 아닌가? 아, 헷갈리네. 아, 그래요? 잠깐만, 근데 어디가 1이고 어디가 4야? 받아보셔요, 오케이. 바로 푸시나? 페이모님 맞으셨구만. 자, 활성화 시켜볼 테니까 풀어보세요. 풀 수 있을까, 과연? 과연 풀 수 있을까? 풀어보세요. 풀어봐요. 따라가야 할걸요. 아, 진짜요? 아닌데? 풀어지는데? 풀어지는데요. 제가 활성화시키면 풀 수 있는데. 아, 풀어봐요. 한번 풀어봐요. 고시나리오 풀었던 거 페이모님이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네. 몇 번 풀어봤는데 안 되더라고. 봐봐, 아니라니까. 에? 왜 짜증나? 멋지구만! 멋지구만! 작동됐으면은 열어야지. 장치 다시 가동하기? 왜 다시 가동해야 돼? 한 번 더? 이제 알고 있고. 아, 여기 아니네. 출발할 때가 됐어. 아닌데? 자, 다시 해봐요. 올, 얼, 얼. 전혀 못 먹을까나. 글쎄요. 좋아, 다 먹었어. 자, 수고하셨습니다, MTS님. 내가 모두를 지켜줄.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굳이 풀어줌. 역시 멋져. 고스나리였으면은 이거 가지고만 한 시간 걸렸을걸. 빨리 가자. 어, 뭐야. 아, 진짜요? 아니! 이게 그, 말로만 듣던 핀?
낙엽이 지는 게 속이란 안타까워. 널 잘못 골랐어. 지렁 대서 널 잘못 골랐어. 똑바로 서야 할 걸? 아 진짜. 또야? 또 싸워야 돼? 또? 이번엔 액수가 크군. 번개의 힘으로 막고 싶어서 흑흑 적군 일만 타지. 지금 바람과 함께 대단한 크게 여기서 끝이라니.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니 고스나리를 죽이려고 하잖아. 페임 언니 고스나리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애군 탑파. 스메르 스토리는 다 미션인지. 아니요, 지금 계속 밀고 있다가 중간중간에 지금 이거 먼저 하고 있어요. 대치님은 지금 오셔서 모르겠구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낙엽이 지는 게 안타까운 거다. 가자. 이러고 내는 채우려고 했는데 또 메시지 나오는 건 아니겠지? 아 젠장. 또야? 고양인데요. 끝. 얼마만큼 밀었냐면요, 아래에 있는 잔챙이는 제가 다 밀었습니다. 지금 잔챙이는 제가 다 밀었어요. 이게 끝이에요. 엄청 잘했죠. 엄청 잘했죠. 위 아래에 있는 미션을 다 했다니까. 마시는 못했지. 마시는 못했어요. 마시는 못 밀었지 계속. 그래서 이만큼이면 모았다고. 17개 18개까지 될 수 있다고. 지금 마신 임무 해야죠. 알아요. 저도 안다고요. 월드 임무는 방랑자나 뽑죠. 아니에요, 저는 카자도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돌려보려고. 시야! 꽤 길다고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지루해서 사실 월드 임무 다 민 거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하기 전에 가차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자유롭게 가차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아 까먹어. 해야지. 할 거면은 헷. 5성픽이 가능하다고 하시면은 1번을, 5성픽이 불가능하다고 싶으시면은 2번을 눌러주세요. 나 이제 꽃 뽑을 때 됐어요. 아 안됐다.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아 근데 아직 몰라. 예 아직 먼 거는 아는데 그래도 몰라요. 또 뚫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 여러분. 30이 알아요. 카자 좋아. 바람과 함께. 자 제발 되라. 당연하지가 나와라 진짜. 자유롭게. 누구는 카즈아가 연속 두 번으로 나왔다는데 고스나리 한 번 안 나오겠어? 한 번 안 나오겠냐고요. 에? 한 번 안 나오려고요. 페보 바람 켜면 좋겠네요. 제발 나와라 진짜. 노랑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요요다. 자격증 시험은 다 정해진 요요다. 평가 기준이 있어.
열심히 배우고 요요다. 연습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와, 있지. 요요다. 어렵지 않아. 요요다. 와, 요요다. 와, 요요다. 아, 진짜 너무 싫다. 자, 이번에 8연 가겠습니다. 8연 가겠습니다. 8연 가겠습니다. 롭을 하죠. 근데 지금은 안 하는 것 뿐이지. 8연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시는 것 같은데, 고시나리가 불가능한 가능으로,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위기를 기회로 3000포 투자. 오, 3000포 잃게 생겨셨구만. 어허. 오, 3000포를 얻게 생겨셨구만. 대치님 아주 좋습니다. 하다가 그, 아, 진짜요? 8연속인다. 8연속. 8연속 갑니다. 아라타키파가 사고 쳤다면 내가 원래 첫 번에 원래 일반 가는 거야. 색깔 안 바뀌어. 바뀌네. 재래 대검. 제발. 아니, 색깔 좀 바뀌어라. 아, 누구는 연속으로 두 번 나왔다는데. 와. 와, 근데 아니 진짜 안 나온다. 너무하잖아. 나와, 이제 나오라고. 아, 나오라고. 아, 이제 마지막 남았다. 마지막, 진짜 마지막은 기적을 이뤄낼 거라 믿는다. 기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네, 이럴 땐 믿음이 가요. 뭔 믿음이 가요예요. 평소에는 믿음도 안 주시고. 아, 망했어. 자유롭게. 이거 6개 했으니까 이거 6개 5성 나오는지 해보자. 뭐 50스택이다 바람이. 이거는 나올 때 됐어. 60번이네. 자격증 시험은 다 정해진 평가 기준이 있어.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지. 60. 어렵지 않아. 이거는 할만해. 이거는 할만해. 예. 와, 운이 엄청 안 좋네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자. 나오지 마라, 제발. 여기서 다 잃어라. 포인트 다 잃어라. 포인트 다 잃어라. 네. 포인트 다 잃으세요. 포인트 다 잃어버리세요. 자, 6번이에요, 6번. 하아! 첫 번은 원래 애구들 떠쳐주는 거여가지고. 바람과 함께. 두 번째부터는 안 되는데. 아라타키파가 사고 쳤다면 내가 직접 끌고 와서 사죄시킬게. 바람이 마음을 알아주네. 쉣! 아, 제발. 아, 진짜 왜. 아, 자, 두 번 남았습니다.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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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너무하잖아. 바람과 함께. 자, 마지막은 내 모든 행운을 담아서. 제발. 바람이 알아주네. 아, 또 나 좀만 더 밝아지지. 픽셀 또 떴어. 아, 아, 아까워. 아, 아까워. 픽셀 있어요, 저. 아, 젠장 떴어야 했는데. 여러분의 코를 납작하게 해줬어야 했는데.
자격증 시험은 다 정해진 평가 기준이 있어.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어. 어렵지 않아. PC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 PC는 카드 캐릭에서 총 마지막 캐릭이던데. 이기면은 이제 제가 진정으로 그 될 수 있는 그냥 카자 뽑고 싶다 진짜. 바람이 마음을 알아주네. 요리도 이거 많아졌어. 이것도 미션이 있더라고. 0.03만 벌었다. 오, 많이 버셨네. 일단 다이모드에 잘 끼는 게 없죠. 이거 정화장치나 좀 도와주실래요? 바람과 함께. 아라타키파가 사고 쳤다면 내가 직접 끌고 와서 사주시킬게. 300% 뭐하지? 할 게 없는데 뭔 소리. 줬다 뺏기. 저것도 하루에 한 번씩임. 뭐가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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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하시면 되지. 근데 페이몬님 여기 뒤에 있는 이거 어떻게 얻어요? 이거 예 예 수정골 수만 있으니까 그냥 주면 돼. 아 수정골 수 없나? 아 다인 모드 아이선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돼있네요. 아마 내가 수정골 수가 다 있을거야. 세번이나 고발수고 나눠서 못쓰네. 이든 비상식량이라니.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잖아. 봐봐. 바람과 함께. 자 이제 고민 상담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고민이 있으시면 고스나리에게 말씀해보세요. 자 고스나리에게 말씀해보세요. 고민 상담이 있으신가요? 고민 상담이 있으면 이렇게 때려요. 이런 식으로 쏴버려요. 이런 식으로 헤드샷도 날려버리고. 시험 잘 치는 법. 일단은 답은 무조건 긴 게 답입니다. 확률은 긴 게 답이에요. 네. 모르시겠으면 무조건 긴 게 답입니다. 답입니다. 서술형은요, 길게 쓰면 만점, 짧게 쓰면 0점. 고스나리의 매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고스나리 매력에 대해 서술하시오. 50점. 자, 한번 해보세요. 고스나리의 매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한번 해봐요. 자, 연습. 아니, 잘못 썼어요. 대충 알아 들으셔야지. 0점 맞을래. 아니, 100점 만점에 50점을 포기하겠다고요, 지금? 네. 아, 매력에 아니, 왜 이렇게. 예. 왜 이렇게. 매력이 없다라는 게 지금 답인가요, 지금? 네. 아니, 고스나리가, 얼마나 매력이 넘치면은, 성장형 스트리머가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 없으십니까, 여러분? 고스님은 어떻게 해서 말을 그렇게 해요, 라든가, 말을 이렇게 하나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때리면 타격감 좋다. 협박을 잘한다. 잘 준다. 잘 주네. 뭔가를 잘 준다.
조용히 해요. 아니 매력에 대해서 서술을 하니까 고스나리 때리는 거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다 0점 처리죠. 예, 다들 F 나오십니다. 이제. 무능하군. 여기다. 그러시면 아니 돼요. 무능하군. 자, 이제 여기다. 원신 켜가면서 무능하군. 지금 고민 상담 들어주고 있습니다. 무능하대요. 무능하다니. 나뭇잎을 말린 다음 종이 사이에 넣어서 끼워두면 예쁘고 유용한 책갈피를 만들 수 있어. 소가 무능하대요. 일어나라. 진짜요? 근데 왜 이름이 소예요? 나 지금 엄청난 드립이 생각났는데 말하면은 괜히 또 용 혼날 것 같아가지고 말 못하겠어. 종이 사이에 끼워 넣어서 책갈피를 만들면 안 팔린다.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시겠구만. 고민이 있어요. 고스나리 고민은 이제 놀림 안 받고 살 수가 없을까요? 네. 고민이에요. 네, 문제 해결 포기라니. 뭔 소리 하시는 거죠?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분도 오신 거 아니에요? 해결사로 오신 거 아니었어요? 네. 해결사로 오신 거 아니었냐고요?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없다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있어요. 난제라니요. 뭔 소리예요?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골스나리가 이제 캐릭터를 바꿀 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 실수도 공부의 일환이야. 실수도 공부의 일환이래요. 실수하세요. 실수하시라고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내일 시험 실수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수도 다 공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있겠지. 내가 이걸 왜 틀렸지라는. 네. 시험 보시는 분이 계셔요. 아, 페어님은 시험 끝나셨구나. 잘 자요, 우동님. 웨스트 페르시아니 고아 안녕하세요. 지금 타이나리 키면서 지금 열심히 고민 상담 드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고스나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분. 이제 얼마나 고스나리가 이제 놀림을 안 받고 방송을 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고민입니다. 이게 난제래요, 웨스트님. 난제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나뭇잎을 말린 다음 종이 사이에 넣어서 끼워두면 예쁘고 유용한 책갈피를 만들 수 있어. 알겠죠? 책갈피를 만들 수 있대요. 아, 난제가 뭐죠? 고스나리가 이제부터 놀림 안 받고 방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 게임하러 가보겠습니다. 아니 어딜 가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스나리랑 같이 있어야지. 뭔 소리야? 다들 가시면 어떡해?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 청꾼바로 청꾼분 인정. 예, 시험꾼분 인정. 시험꾼분 인정. 내 손실 나면 안 되지. 그건 맞지. 역자도 좀 하러. 뭐야, 다들 가시는 거예요? 저는 레손실 안 나게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봐요. 방금 전에도 레손실 안 나려고 열심히 했잖아. 아, 맞다. 나 이거 줘야지. 그치? 이미 다 모았는데. 끝!
슬퍼하지 마세요. 고정 내가 풀었는데? 고정 풀었는데? 됐어. 지식의 가치는 풀렸네. 제가 방금 풀었습니다. 고시나리가 원래 좀 푸는 거 잘하잖아요. 문제 풀이 뭐 저기 푸는 거 되게 잘하잖아요. 이제 저한테 천하십 분이 다 가셨기 때문에 이제 막말해도 돼. 이제 아주 좋아. 아직 계시잖아? 아니 시청자의 욕은 안 풀리던데요. 그거는 최대의 난제입니다. 어떻게 고시나리 방송 오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급말 먹어서 나갈까. 하나망님 왜 선이에요? 고스나리가 선을 넘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고스나리는 선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1555번이면은 많이 안 넘은 거죠. 야, 그냥 고민방송 했다가는 시청자 한 명도 안 나올 뻔했다. 양심, 양심은 제 마음속에. 세이라의 성가 기념 촬영하기. 세이라이가 어디야? 일단은 이건 나중에. 일단은 나중에 풀고 일단은 결말 가봐야지. 좋아요. 누구야? 요요인 사람 누구야 지금 방금? 진짜 밥 못 먹지? 다 싫다면서요! 모으라가 누구야? 땡기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굶으신 것도 답입니다. 끝! 굶으세요. 다이어트 어떻습니까? 너 나이다지? 어쩐지 화신탄신 축제에서 만난 캐서린이 조금 이상하다고 했어. 두냐르자드는 네가 구해준 거야? 그건 말하자면 길어. 아무튼 환자의 휴식을 방해하지 말자. 아직 정신이 많이 쇠약하거든.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할까? 여행자의 캐서린의 뒤에 이렇게 물음표가 없었구나. 다이어트 할 필요 없고. 오, 자신 있으신가 봐요. 몸매에 자신 있으신 페어님. 난 살이 없어. 부럽다. 제 살 좀 떼어가요. 전 다이어트 중인데. 다이어트보다도 이제 잘 따라와. 다이어트 중인데 왜 범핑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와. 야. 하지만 언젠가는 살이 다 들어갈 거라는 거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부사에서 정말 다행이야. 부사에서 정말 다행이야. 네. 마지막 화신탄신 축제 날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난 성 밖으로 나가 여행자가 말한 현상들을 보았어. 무수한 꿈들 사이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꿈을 찾았는데 그게 내 추측을 증명했지. 도냐르자드는 허공의 꿈을 수확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의식이 흩어졌고 오히려 허공의 제어를 벗어났어.
하지만 조금 남은 의식도 오래 버티진 못했을 거야. 원래 자신의 꿈속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 꿈과 함께 점점 희미해지면서 결국 사라졌겠지. 난 온 힘을 다해 두냐르자드의 꿈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얼마 못 갔을 거야. 그때 다행히 너희가 윤회를 깨버린 거지. 아차루산 곰방미 기대구다 잡다리 같은 오자이만 그럼 우리가 같이 두냐르자드를 구한 거네. 다행히 늦지 않았어. 정말 다행이야. 어? 왜 그렇게 만족스럽게 웃는 거야?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았는데. 더 많은 관찰이 필요하겠어. 사이키 도나테 도나르 도우시고시테이마스카?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야. 기니나루와. 그 외에도 나한테 궁금한 게 많지? 너희 없죠. 그래? 내 대답이 지식을 추구하는 너희에게 만족스러운 히키코모리.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 실은 이것도 사라져가던 두네르자드의 꿈을 유지하려고 정신력을 너무 많이 소비해서 한동안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그때까진 현자들을 따로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하나방이 왜요? 왜? 일본 프로셔가지고 일본 말로 지금 대화하는 중입니다. 부시나리의 매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아직까지 답을 아무도 쓰시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보고 있을게. 이것도 한 말이 이까나고 났다. 난데. 마음이 놓이네. 이번 생일은 태어나서 가장 힘들었던 생일 같다. 또 오시더라. 답 없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고또와 장또 신학회 이케나이 됐어요. 페이몬? 혹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아니? 몽유병 아니야? 알다시피 꿈속을 걷는 사람은 깨우면 안 되잖아. 우린 그냥 있어요. 지나가다 네가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었어. 뭘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수리기사를 찾아가 봐야겠네. 캐서린. 난 괜찮아. 금방 돌아갈게. 정말 고마워. 그나저나 수메르성에 꽤 있었는데 여명 완료. 작은 쿠사나리 화신이랑 헤어진 이후로 소식을 못 들은 것 같아.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방법은 아니잖아. 캐서린한테 임무를 받아서 좀 바쁘게 지내자. 이치데모 야심데 이 가이샤 다카라 병인의 것도 실수도 공부의 일환이야. 아 병기의 것도 실테르까 다이쇼고 소까 뭔가 병기가 아른데스까 혹시 뭔가 12시でも 요깟다라 와타시가 대마시데모 이인데스까 혹시 기니나루와 다시카니 소리와 별과 심연을 향해 또 만났네. 일본 시청자랑 이용해 보던가? 와카리마시타 마테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우레라? 부지니 라이브데 뭔가 이런나 하나시오 시테모 이데스요. 오늘 오후에 아카데미아 학술성과 공유회에서 사랑시를 낭송해줘. 고다에 시마스카라 뭐라고? 낭송이 끝나고 사진기로 관중의 반응을 기록해주면 가장 좋고. 무슨 그런 의뢰가 다 있어? 대단해 보이죠? 갑자기 고시나리가 대단해 보이죠? 그래? 이 의뢰는 네 취향이 아닌가 보네. 그럼 오르모스 항구로 가서 거기 있는 도금 여단 사람들에게 아동 복지원에서 일해달라고 살펴보세요. 누구예요? 아 고시나리님 감사합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유, 칭찬을 이렇게 해주시다니. 맞아. 아유 그 감사합니다. 그 인형들의 반응이 정말 재밌을 아유, 감사합니다. 것 같네. 아니 아무도 칭찬을 안 해주셨는데 왜 갑자기 칭찬해 주세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실은 아니 칭찬 갑자기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뭔데요? 들켜버렸네. 너희들이 정말 의뢰를 받아줬으면 했어. 인간을 관찰할 좋은 기회잖아. 나이다였구나. 어쩐지 캐서린은 이런 이상한 장난을 칠 사람이 뭔데요? 아닌데 빨리 얘기해봐요. 매력 하나 뭔데요? 캐서린 회식에 들어간 뭐 매력이라고 해야지 매를 버는 능력이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말했을 때부터? 그럼 처음부터잖아. 그래서 벌써 다 쉰 거야? 너희들과 헤어진 뒤로 계속 깊은 잠에 빠졌었어.
엄청 같이 할 때 시래기들한테 선택받아서 저희가 픽업키를 뽑을 수 있게 도와준 옆에 두기 편한 사람.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신에는 시래기를 뽑고 여러분들은 네, 그래도 좋은 걸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고스나리님. 앉아 있었고, 감사합니다. 착하시고 멋지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았고, 내 주위를 둘러싸 빙글빙글 돌고 있었는데 로르 프레이 프레잉그 프레잉그 시테르노 노노 이야이야. 그리고 난 거대한 꽃마차를 봤어. 로르 고체 기사 파리스가 날 높이 들어올렸고 프레잉그 난 아이들에게 얄다사탕을 뿌리고 있었지. 이야 나이다. 원래 화신 탄신 축제는 네 꿈처럼 보냈어야 했어. 아, 감사합니다. 이게 칭찬이 한 번 없을 줄 알았는데. 어? 칭찬이 예, 칭찬이 있을 줄 이렇게 몰랐어요. 갑자기 감격을 받았네요. 설마 이런 걸 동정이라고 하는 건가? 아, 골씨님의 매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너만 슬프지 않다면 그걸로 충분해. 이 사람들이. 그나저나 두녀의 자들을 보러 간 적 있어? 어떻게 지내고 있어? 호마연이 가문에서 외부인을 안 들여보내줘서 보러 갈 기회가 없었거든. 어, 깨어나자마자 찾아갔는데 쉬고 있더라고. 뭔 소리예요? 페어님에게 주어지는 합격 목걸이. 비늘병은 인간의 몸에 나타난 죽음의 뜻과 같아서 세계수가 메말라가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어. 벌어드려야 하지만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현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급선무야. 에헤이. 맞아. 또 화신 탄신일 때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어. 한번 말해볼까요? 아니요. 환자들을 조사하고 막는 걸 최우선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장소를 옮겨서 이야기하자. 왠지 이곳엔 오가는 모험가들이 너무 많아. 잘생긴 애. 맞는 말이야. 모험가들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캐서린은 우리가 잠시 좀 빌릴게.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왜요? 아무도 칭찬해주니까 제 셀프를 칭찬하잖아요 지금. 안녕히 계세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이야기하자. 응, 현자들의 계획을 실은 이미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너희들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고 싶어. 그래, 내 생각을 먼저 들어봐. 나도 나이다 있어. 안 돼. 그건 너무 무모해. 들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아니, 무고한 학생을 이 일에 끌어들여서는 안 돼. 그들의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 안 돼. 근데 우리는 끌어들이고 있잖아. 목적을 위해 백성들의 안위는 이건 나쁜 나이다. 지금 나이다 좋아하시는 없잖아. 분 안 계시니까 이런 나쁜 나이다. 그렇네. 대치님 안 계시죠? 네. 나쁜 나이다. 이미 시도해봤지만 아카데미아 내부에 30인단 호위병들과 주요 인물들은 오, 오케이. 왜 일러야지. 일러도 못 보세요. 내일 시험이셔서. 매기로 인한 정보 유출을 피하는 것 같았어. 물론 그들이 내 존재를 경계하고 있을 가능성도 없진 않지. 대치님 안 계세요, 대치님. 현자들이 벌써 너의 공부 중이세요, 열심히. 있다는 소리야? 내일 시험. 아직은 아닐 거야. 하지만 나에 대한 시험 끝나면 아실 때 시험 끝나도 몰라요. 날 경계하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아. 그러니 그들의 의식을 바로 차지하는 건 아마 안 통할 거야. 우리는 지금 은밀히 움직이고 있어. 상대방의 목적을 파악하기 전까지 뭐라 했지? 착한 나이다. 예, 착한 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예, 착한 나이다라고 했어요. 미지수야. 왜 이렇게 이쁜 거야? 네, 나이는 추정 500살이라니. 그들의 인질이나 마찬가지니까. 전 분명 들었습니다. 그쵸, 착한 나이다라고 들었죠.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야? 나이다. 아하. 넌 똑똑하니까 방법이 있는 거지? 뜸 들이지 말고 어서 알려줘. 아니에요. 제가 언제 가티다한테 제가 왜 나쁜 나이다라고 했겠습니다. 나중에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말할 때 더 많은 신뢰가 간다는 가티다, 건 가티다, 아카데미아 일룸파의 주된 관점이야. 알았어. 넌 지혜의 신이잖아.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도 우린 네 말을 잘 들을 거야. 나이다 혼납하시고. 내 방법은 이래. 지금은 주요 인물의 의식을 점령할 수 없고
평범한 백성들을 끌어들일 수 없으니 무고하지 않으면서 입장을 확실하지도 자이로크는 않은 사람을 안 켰어요. 찾아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파이 한 명을 심자는 거야? 나쁘지 않은 방법이야. 아라이탐이라는 녀석을 만난 적이 있는데 늘 혼자 움직이고 아카데미아 몰래 이상한 일도 가끔 와, 꾸미더라고. 그들과 한패는 아닌 것 같았어. 실은 이미 생각해둔 사람이 있어. 혹시 세타르라고 하는 학자를 기억해? 세타르 많이 들어왔는데. 세타르 생각났어. 아카데미아 대연자 뒤를 따라다니던 사람이지.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화신 탄신일의 윤회에서 매번 봤으니까 잘 아는 사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닐루에게 항상 엄청 거만하고 무섭게 이야기하던 그 사람이잖아. 맞아. 평소에 사람들을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데 세타르는 그 중에서 정말 특이한 케이스야. 그래 맞아. 세타르는 사막지대 출신인데 사막 주민 중에서 제일 뛰어난 학술 천재라 전례를 깨고 아카데미아에 들어가 현재의 조수가 되었거든. 그렇구만. 사막 출신이었구나. 정말 특이한 경우네. 수메르 성에서 보이는 사막 주민의 대부분은 용병이던데. 세타르라는 이름은 별을 의미해. 사막에서 그녀는 밤하늘의 가장 밝은 별과 같은 존재이지. 후에 태양의 선택을 받은 그녀는 별의 신분으로 한낮의 하늘에 올라 태양의 빛을 더 돋보이게 하는 존재가 되었어.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뜨거운 햇빛이 대지를 그을려 엄청난 재앙을 부른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별은 이렇게 태양을 도와주는 것보다 밤으로 돌아가 별하늘을 밝히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고민에 빠졌어. 하지만 결국 한낮의 빛을 향한 미련 때문에 부끄러움을 마음속 깊이 숨겼고 별은 끝내 눈을 감았지. 들어보니 세타르는 단지 이곳의 학술 분위기에 미련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 미련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아카데미아의 방법을 않은데. 인정하지 그쵸? 않는 거지? 사막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좋아. 이건 그냥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거잖아. 와 근데 내일부터 비 온다는데. 사람들은 복잡한 입장이 되면 귀를 막고 남의 장단에 맞추게 돼. 결국 왜 물음표? 왜 물음표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내 천이에요. 굴신에는 천을 넘은 적이 없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해도 이미 현자들의 공범이 됐으니 그 책임을 면할 순 없어. 맞아. 맞아. 세타르가 이 문제를 그러면 우리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녀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기회가 생기는 거야. 잘하셨어요. 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세타르는 10일마다 휴가를 내서 아카데미아를 떠나 쇼핑을 하기 위해 성으로 오곤 해. 내일 오후가 마침 성에 쇼핑하러 가는 날이고 우리에게는 기회야. 우리에게는 기회야. 사전 준비하는 셈 치고 세타르가 자주 가는 곳에 가서 사람들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래 나눠보자 이야기. 나이다의 본부대로? 이곳은 세타르가 자주 방문하는 점집이야. 세타르에 관한 정보를 물어보게? 아니, 세타르에 관한 정보는 충분해. 지금은 가게 주인의 말투와 핵심 정보를 주의해서 듣는 게 중요해. 으흠. 말투와 핵심 정보? 길을 잃은 어린 양들이여. 나비야다. 때문에 찾아온 건가요? 나비야. 고시나리 천원 아는 다른 이름이구만. 지혜로운 목소리가 들려오니 여러분도 신의 은혜를 받게 된다면 제가 바른 길로 인도해드릴 수 있어요. 정말? 너 이 사람한테 자주 귓속말 해주는 거야? 이 친구들이 미래가 걱정된다고 하는데 혹시 점을 좀 찾을 수 있어? 좋아요. 그럼. 뭐 어린애잖아. 이론. 하르투와 마르투가 당신을 별로 안 좋아하네요. 신께 무례를 저지른 적이 있죠? 오. 바람신을 험담하고 바위신에게 공짜밥을 얻어먹고
번개신과 싸운 적이 있는데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나쁜 놈 맞네. 아무것도 아니야. 먼저 점치고 싶은 주제부터 골라봐. 애정은? 애정은이요? 알겠어요. 그래서 밥 먹은 건 좀 그렇다. 그거 잘못했다. 네, 잘못하긴 했다. 인정한다. 들리는군요. 신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은 정말 많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루트, 마르트, 너희들이 방해한 거 아니지? 이런 황당한 결과는 고양이한테, 한 번도 고양이한테 본 적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차려주고 지금 재워 빨리. 봐봐, 고양이들이 지금 너 이상하게 보고 있잖아. 점괘가 정확한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 고양이들이 너 보고 나비야라고 해가지고 너도 고양이 된 거 알았어? 좋아요. 오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니 특별히 돈을 받지 인연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렇죠. 고스나리가 인연이 그렇구나. 있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 다음에는 고양이 사료를 좀 들고 오세요. 하르트와 마르트. 정보 수집하기. 옛다 칭찬. 누구야 이 사람? 이 사람은 지금 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인 것 같긴 한데. 옛다 칭찬이라니 지금. 내가 수메르 성에 처음 왔을 때 점점 아키면 아버지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아니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잖아. 아이디가 옛다 칭찬이라니. 내가 그와 이야기를 나눌 때 칭찬을 갈구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네, 네 뭔가 기분이 좀 안 좋네요. 칭찬을 받았는데. 네. 안녕하세요. 도자기를 보러 오셨나요? 솜씨가 좋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어요. 아, 누군지 알겠어요. 모험가 길드의 캐서린씨잖아요. 큰 손께서 오셨군요. 그나저나 이런 훌륭한 솜씨는 어디서 배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배운 거라고 봐야죠. 미장공이시거든요. 아버지에게 기술을 배울 때 진흙에 흥미가 생겼어요. 아하. 나중에 혼자 몰래 도자기를 만들다 보니 제법 그럴싸해서 아예 직업을 바꿔버렸습니다. 허공이 제공해준 지식은 별쓸모가 없었지만요.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야. 응? 그럼 아버님은 아직도 미장공이신가요? 아니요. 옛날에 작업하다가 옥상에서 떨어지시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이런. 돈도 많이 모았겠다. 지금은 그냥 오르무스 항구에서 노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구나. 그렇군요. 편안한 노후 보내시길 바랄게요. 편안한 노후 보내시길 나중에 바랄게요. 나중에 길드의 보급 부사 사람들을 다시 보낼게요. 오늘은 그만 돌아갈게요. 예, 만족하실 만한 물건으로 준비해 둘 테니 걱정 마십시오. 또루루루루루루루. 내일하고 모레 비 많이 온대요. 여기가 마지막이야. 소타르는 아카데미아에 있을 때 항상 이곳의 음식을 그리워해서 성에 올 때마다 이곳에 들르거든. 정말 사소한 것까지 잘 알고 있구나. 소메르의 백성들을 소화하는 게 내 일이잖아. 한국 근처에서 당신을 봤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역시 응원해 주시는 분의 네, 고스나리 님밖에 안 계시는군요. 그때 누군가와 성벽설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아, 맞아요. 선박의 기술 문제에 관해 토론하는 게 제 취미거든요. 리워랑 출신이라 어렸을 때부터 오가는 배들을 보면서 자랐거든요. 얼마나 아무도 칭찬 안 해주면은 자화자찬하고 있겠습니까? 재능이 없어서 옛다 칭찬까지 와가지고 뭐예요? 지금 칭찬받은 몸이라고. 그래도 원신으로. 학자들과 이런저런 문제를 토론하고 칭찬. 식당 지하실에서 아, 진짜 열받네. 틈틈이 공부하고 있어요. 다음 시험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왜 하필 좋은 그 타이밍에. 공부에 대한 열정이 엄청난데요. 정말 대단해요. 공부에 대한 열정이 엄청난데요. 정말 어디에든 대단해요. 어디든 노력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네. 맞아. 고스나리처럼 지하실에 있었나요? 방송도 하고 일도 하고 공부도 이야기인데? 하고. 아, 네.
평소에 손님들에게는 개방하지 않고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더욱더 많은 일을 해서 할 수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럼 학업에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랄게요. 대한민국의 정약용이 될 수 있게 감사해요. 정식으로 아카데미아 안 되겠지만 어쨌든 되는 것만으로도 전 파이팅. 만족해요. 이제 다 끝난 거야? 응, 세타레가 잘 알고 있는 얼굴 3명 정도만 있으면 충분해. 나희다. 이 정보가 왜 필요하냐고 안 하네 이제. 우리한테 아직 아무 말도 안 해줬잖아. 세타르에게 어떻게 문제를 직면시킬 건데? 세타르는 줄곧 문제를 회피해왔기 때문에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게 우선이야. 너희들도 오르모스 항구의 도금 여단이 머리 좋은데 머리가 고스나리 급인데 있다고 했었잖아. 나이다 머리는 고스나리 이야기지만 사막의 신앙에 관한 이 소문을 그녀의 약점으로 이용할 수 있을 거야. 솔직히 나도 그 생각했어. 알 것 같아. 고향에 대한 세타르의 죄책감을 이용하자는 거구나. 사막으로 돌아가 그곳의 백성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아카데미아 형자들과 한패가 되었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실제로 장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진짜요? 대충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지. 그럴 리가. 만약 그냥 어쨌든 결론 하나니까 잘 안 선택해도 되잖아. 분명 경각심을 가지게 될 거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녀에게 익숙한 사람의 모습을 잠깐 빌린다면 아마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들의 몸을 차지한다는 말이야? 응, 허공을 통해 그들의 몸을 차지하고 그들이 이미 저광의 신도가 되었다고 말한 뒤에 거짓된 저광의 의지를 전달하는 거야. 자연스럽게만 한다면 세타르의 경계심은 무조건 무너질 거야. 절대 우리의 수법을 알아차릴 수 없겠지. 그런 용도로 그 사람들의 정보를 파악한 거구나. 그들의 몸을 차지할 때 들킬까봐 그런 거지. 하긴 본인과 비슷해야 효과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 그들을 따라하는 건 너희들에게 부탁할게. 뭐라고? 왜? 뭐? 우리에게 부탁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빙의 같은 거 못한다고. 맞아. 괜찮아. 내가 빙의한 다음 오감을 공유해줄 거니까 그러면 비슷한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너희들은 허공 단말기만 끼고 있으면 돼. 정말 편리한 기능이네. 근데 꼭 여행자가 해야 돼? 사람들을 계속 관찰하긴 하지만 그들을 모방하는 건 잘 못하거든. 나도 못하는데. 응, 그런 것 같았어. 고스나이는 거짓말을 못하는데. 모방할 때도 하나도 안 비슷했거든. 헛소리할 때마다 시청자분이 한 분씩 나가시네. 그들의 의식을 차지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지금 상황에 이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겠지? 맞아. 우리도 모두를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 잠시 동안만이니 너무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마. 응, 그럼 내일 오후에 바로 시작하자. 내일 오후까지 기다리기. 이튿날 12시부터 18시. 오케이. 몇 시였지? 잠깐 헷갈렸어. 이튿날 12시부터 18시. 오케이. 이튿날 12시부터 18시. 오케이. 역시 내일 시험이라서 12시 하면 된 그냥. 아 진짜요? 안녕. 승리 후 돌아온 영웅처럼. 예상대로 나타났네. 이제 선택을 잘해야 되는구만. 일단 몰래 따라가서 세타르가
어제 그 지인들과 대화할 때 외진 곳에 가서 빙의를 시작하자. 체타르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지 위험한 거를 아무렇지 않게 너에게 얘기하네. 달려있어. 널 믿을게. 알겠어. 고스나리를 믿을만하지. 고스나리라면 믿을만하지. 고스나리라면 믿을만하지. 같은데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슬슬 준비할까? 빙의 시작. 강화 중독인 분들 많아요. 왜? 아니 왜 이렇게 강화를 많이 해요? 아니 방송하고 맞아. 있는데 방송은 안 보고 강화만 하고 있어요 지금. 게다가 보고 내 계시는데.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출신부터가 다른 걸. 응? 내 말 듣고 있어? 나비야? 그럼요. 사랑 때문에 고민인 거잖아요. 다 듣고 있었어요. 그냥 방금 넋이 나간 것 같아서 그랬어. 어? 고양이들이 갑자기 널 적대시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평소에는 온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맞다. 얘네 이름이 뭐였더라? 얘네 이름 뭐예요? 나 이 얘네들 이름 몰라. 빨리 뭐예요? 아니 2번이에요? 아 맞아. 하루트와 마루트 정말 귀여운 녀석들이야. 아니 그래서 오늘은 무슨 점을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다행이다. 또 신의 목소리. 아니 이런 거를 기억해야 돼? 고양이 이름을 기억해야 되냐고 지금. 애정운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실은 요즘 마음이 많이 혼란스럽거든. 혼란스럽다고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언제 끝나는지 좀 알아봐줘. 원래 빨리 끝내고 그 싶거든. RPG의 묘미는 스토리 띄어있기 아니겠습니까? 끝판을 깨도 스토리를 왜 끝판왕이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것이 원래 RPG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뭐야 이거는? 뭘로 해야 돼요? 신께서 말하기에 세타르 왜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신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정말 알고 계신 건가? 세타르 왜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지? 이번엔 아예 꼬집고 계세요. 신께서 화가 단단히 나셨나 봐요. 맞아요. 고스나리가 신이면은 신스나리 신에게 네. 용서를 구한다고 신이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신뢰가 안 된다면 나비야 지금 귓가에 속삭여 주시는 신이 신스나리. 어떤 신인지 물어봐도 될까? 흥 정말 유치하고 무례한 질문이네요. 그야 당연히 가장 위대하고 현명하신 저광님이죠. 저광님?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셨구나. 아니지. 아니야. 엘링크님 오셨네요. 아주 오래전에 이미 돌아가셨는데. 제 고스나리 고민을 잘 들어주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원신 중입니다. 헛들인 건데. 저광님이 아직 계실 리 없어. 무례하군요. 전 저강님의 가장 충실한 신도인데 지금 귓가에 이 문제를 했었거든요. 목소리를 부정하는 건가? 다들 맞추셨어. 아니 어떡해.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엘링크님 차례예요. 저강님의 은혜가 이곳까지 이르렀다는 맞춰보세요. 게 사막의 백성으로서 영광이라 그랬어. 저강님의 질문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야겠어. 미안하지만 먼저 가볼게. 잠깐만요. 아니에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세요. 급하게 자리를 떠나버렸네. 엄청 당황해하는 것 같았어. 잘했어. 세타르가 눈치 못 챈 것 같다. 마음속으로는 계속 회피하고 있던 부분을 갑자기 질문을 했으니 뭔 소리 하시는 아마 거예요? 느끼는 점이 많았을 바보 같다. 거야.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칭찬을 하라니까요. 나이다.
넌 사람의 마음을 정말 잘 아는구나. 충분한 실천을 거치지 않은 지론파 이론일 뿐이야. 너희들을 만나면서 많은 이론들이 통하지 않는다는 순수하다. 좋죠. 맞죠. 순수하잖아요. 그쵸. 봐봐요. 이 얘긴 나중에 하고 일단 세타르를 따라가 보자. 예상대로 아키한테 왔네. 육체를 엄마들 영혼 나이다가 순수한 저 말이에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링크님 뒷돈 드셨어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일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맞다. 전에 알아봐달라던 일이 뭐였죠? 뭔 소리예요? 이 정도면 순수가 잘못해. 아 맞아요. 아버님이 하고 계신 일이죠? 미장공 나 기억하고 있지. 그나저나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몸은 괜찮아지셨나요? 정말 다행이에요. 걱정 많이 했거든요. 얘 내용은 이상하게 기억하고 있어. 데려갈 텐데. 그나저나 아버님은 아직 오르무스 항구에 계신 거죠? 네, 쭉 거기에서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수하다, 신수하다. 신수의 능력치를 몰빵했다. 즉 바보란 뜻인가? 네. 아이스크림 받긴 했습니다. 받긴 했는데 왜요? 사진 찍어서 카톡이나 디코에다 자랑 좀 해달라니까. 저광의 신도들과 마찰이 일어날까 걱정이 돼서요. 응? 그럼 세타르 씨 입장은 어때요? 아카데미아 편인가요? 아니면 저광 편인가요? 그건... 정말 부러워요. 세타르 씨는 사막의 백성으로 태어났잖아요. 결국 저광님을 저버리고 아카데미아 녀석들과 같은 편에 서긴 했지만요. 아킴? 설마 당신도 저광의 신도였어요? 현명한 저광님을 믿는 게 뭐 잘못됐어요? 오히려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는 당신이야말로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맞지. 입장을 분명하게 맞아요. 해야지. 제가 입장을 분명히 하지 맞아, 않고 있죠. 고시나리는 순수하다. 얼마나 입장이 너 좀 재능 있는데? 입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문제를 바로 직시할 수 있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네. 세타르가 불쌍하긴 하지만 끝나고 나면 내가 그녀의 의식에 방문해서 자세히 설명해줄 거야. 지금은 일단 계속 따라가자. 아, 이제 한 명 더 남았는데. 아, 세타르가 얘는 잘 기억 안 나는데 큰일 났다. 혹시 요즘 성 안에서 이상한 점 못 느꼈어? 얘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 어드바이스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도를 한다든지. 지하실이에요, 다락방이에요? 어디서 공부는 잘 하는 거 2번? 잠깐, 다락방이라고? 그게... 실은 최근에 다락방을 새로 만들었어요. 볕 좋은 곳에서 아니었네, 공법... 이런. 아, 맞다. 화신 탄신 축제를 여러 번 지낸 거? 잠깐,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럴 리 없는데, 이건 보고서 내용과 다르잖아. 아카데미아가 모든 백성을 속이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고요. 나도 한동안 안 했었어. 이런! 기란, 너도 저광의 신도인 건 아니지? 이상한 질문이네요. 내가 저광의 신도면 안 될 것처럼 들리는데? 아카데미아를 도와 백성들을 실험체로 삼은 당신이야말로 떳떳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 하고 기억날 것 같아요. 그만. 멘티스님이 고스나리처럼 천재라고 하면은 기억이 다 나셔야죠. 이런 상황에서도 세타르는 도망치려고 하네. 아니, 심리적 방어선이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어서 그런 거야. 왜 물음표예요? 또 이제 현 나오겠지 이제. 경비병을 찾고 있잖아. 이제 어떻게 하지? 바로 지금이야. 빙의할 준비해. 당신 30인단의 용병이지. 어서 풍기관에게 성 내부가 위험하다고 보고해. 일단 진정하시고 무슨 일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 내부에 이교 세력이 침투했고 백성들 그러면 사이에서 이때까지 뭘 따라하겠어요? 다 아시나요? 이교? 다 알죠. 어떤 이교를 말씀하시는 다 알죠. 거죠? 저광. 못 셀 뿐이지. 내가 아는 사람들이 갑자기 저광의 신도가 되었어. 하지만 저광은 오래전에 죽어서 이건 있을 수 말해봐요. 없는 일이야.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천재 고시나리.
내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지? 저광님은 영원 불멸하시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죠. 고천 기재. 더 이상 도망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은 모래에 갇힌 것처럼 아무리 눈을 감아도 아카데미아가 당신의 발목을 잡고 더욱 깊은 곳으로 끌어당길 겁니다. 저광의 백성이요. 당신이 속해 있어야 할 곳은 사막이지 여기가 아니에요. 저는 현명한 저광님을 믿는 게 뭐 잘못됐어요? 저는 오히려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는 당신이야말로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저는 1556번의 선을 먹었습니다. 이상한 질문이네요. 내가 저광의 신도면 안 될 것처럼. 언제 또 늘었어요? 언제 또 늘었어요? 세타르, 왜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지? 어디로 도망치던 저광의 신도들이 있는 것 같네. 저는 많이 넘었습니다. 이런 느낌 낯설지 않아. 내가 예상한 것보다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아니, 항상 도망쳐왔어. 현자들을 도와 그 일을 했고 고향에 있는 아이들이 나에게 쓴 편지들도 무시했지. 하지만 어디로 도망을 가든 죄책감은 계속 날 따라오겠지. 난 문제를 직시한다고 해서 지금의 연구 환경을 잃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아 진짜요? 고통 속에서 연구하는 건 저도 아이스크림 먹을까요?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집에 아이스크림이 없지. 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당신도 저광의 신도? 아니면 저광 그 자체? 아 이스크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아카데미아와 현자들을 벌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거란 거죠. 당신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속죄의 방법이 될 겁니다. 난 신을 믿지 않지만 기회와 인연은 믿어. 당신들이 나타난 건 지금 상황을 벗어날 기회인 게 확실해. 내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있다, 아이스크림 있다.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현자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죠? 뭔데요? 이거 양산하는 일을 살펴볼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아무튼 아이스크림은 아닙니다. 그 일 말이야. 프로젝트의 종류. 전체적인 면모는 나도 잘 몰라. 아마 아주 핵심적인 인물 몇 명이 빵. 그 기밀 문서에 접근할 수 있을 거야. 해글자 빵. 난 대현자의 요구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라고. 하지만 신경 쓰이는 비슷해. 일이 하나 있어. 네, 맞아요. 아카데미아에서 추방당했던 학자 한 명이 돌아왔는데 현자들이 그를 경계하는 것 같았어. 아카데미아에 대항하기 위해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꾸미고 맞다. 있는지 알아야 해요. 당신이 말한 기밀 문서를 손에 넣을 방법이 있나요? 언젠가 위험을 좀 여분도 하고 얼굴 맞대고 먹방하는 난 대현자의 조수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외에 다른 일들도 많이 처리하거든. 다만 기밀 문서를 손에 넣는다고 해도 허공을 통해 전해줄 수는 없어. 현자들이 허공 내부를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거든. 이렇게 하자.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내일 저녁에 아카데미아 입구로 사람을 보내서 받아들도록 해. 아카데미아 입구라니 너무 눈에 띄지 않을까요? 함정이라고 생각하는 거면 그럴 리 없으니 걱정하지 마. 이런 계획을 세운 건 내가 밖으로 다시 나오는 게 더 의심받기 쉬워서 그래. 단시간 내에 경비병을 따돌리고 물건을 건네받는 게 위험 요소가 가장 적을 거야. 좋아요. 당신을 믿을게요. 그나저나 이 일이 끝나면 속죄를 했다고 봐도 될까? 그건 풀의 신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달렸겠죠. 풀의 신. 맞아. 이번에 위험에 빠진 건 거의 다 풀의 신의 백성들이고 지혜의 신으로서 학자들을 심판하고 인도하는 것도 풀의 신이니까. 나도 여러분들 알끔 얘기하니까 고생해도 알끔 먹고 싶어가지고 알끔 꺼낸 거 아니에요. 나이다가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설득당했어. 여행자의 공세가 정말 교묘했어. 여행자의 공이 가장 커. 왜요? 내일 저녁에 만나기로 했으니 지금 할 수 있는 건 세타르가 무사히 임무를 끝낼 수 있게 기도하는 것뿐이야. 기도? 신에게 기도하는 거면 학자들을 가호하는 지혜의 신인 너에게 기도하는 거 몰라요. 아니야? 어려진데. 아니야. 어려요. 난 학자들을 가호하는 건 진리라고 생각하거든. 아무튼 내일 저녁에 뭔가 길드에서 다시 만나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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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이튿날 밤. 오후에 하신 거예요. 현 아직 팔로우 안 하신 팔로우 해달래요. 캐서린, 우리 왔어. 아, 잠깐, 너 그 캐서린 맞지? 맞아, 네가 생각하는 그 캐서린이 맞을 거야. 쉿! 오늘 저녁에는 비밀리에 행동해야 해서 캐서린의 신분을 잘 지켜야 한다고. 어허. 페이몬 말도 일리가 있어. 페이몬 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구만. 드디어 고승야리 급이 됐구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면 나의 존재가 우리의 유일한 카드가 될 거야. 아카데미아는 아직 나의 의식이 외부에 존재한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고 있거든. 확신하지 못하고 있거든. 맞아, 바로 그거야. 페이몬도 플레이어블 픽 캐릭터로 안 되나?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이상하다고? 어디가? 한밤중이니까 당연히 조용하지. 벌써 의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여행자 말이 맞아. 이게 초반이라니. 평소보다 더 조용한 것 같아. 자세히 보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적어졌어. 소메르성 전체가 이런 건지는 아직 잘 모르더라. 정말 우연이 아닌 거야? 설마 세타르가 경비병뿐만 아니라 성 안의 사람들도 일찍 잠들게 해서 우리를 위해 길을 터주기라도 한 건가? 그럴 리가 없지. 그 정도 능력이 될 애였으면. 이런 위화감이 어디서 생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이 정도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응, 그래도 네가 있으니 마음이 조금 놓여. 누구로 해야 되나? 에? 아니 그러려고 워프하는 거였는데? 젠장 워프를 못하잖아. 와, 길가에 사람이 정말 얼마 없네. 진짜 사람 아무도 없다. 아카데미아 입구도 이렇게 조용해서 세타르가 경비병을 전부 따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모으고 있겠지. 아 진짜 이걸 걸어가야 돼요? 아 참 진짜 워프로 한 방에 가면 되는데 왜 걸어가게끔 해놨을까. 저도 걸어가마. 진짜요? 아 눈치챘네. 다른 사람이 빙의했다는 거 눈치챈 거 아니야? 아니구나. 이 시간에 왜 다들 여기 모여 있는 거지? 뭐지? 왜? 금이 환영한 영웅을 맞이하는 것처럼 꽤 성대한 환영식이지? 누구야? 알하이타민 누구야? 당신은 아카데미아의 추방자. 맞아. 하지만 지금 불리고 있는 이름은 도토레지. 도토레. 오, 우인단이구나. 그 여자 연구원을 찾는 거라면 플레이어블 캐릭터예요? 지금 감금실에 있어. 도청장치의 존재조차 몰랐다니. 아, 쓰레기예요? 학자로서 신중함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군. 소메르성의 백성들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빙의, 잠재의식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허공 단말기를 개조했을 뿐이야. 열정적인 시민들, 윈달자에서는 일 잘하는, 일 잘하는 영웅이라고 직원이네. 실험은 성공적이야. 더 이상 자신들의 열정을 주체할 수 없는 모양이군. 어떻게? 목을 베어버려. 얘네는 온이야. 가, 먼저 성 밖으로 나가. 온이야, 목을 베어버리면 사라질 거야. 네. 세상은 아, 그쵸. 네. 나도 수메르 성 백성들을 두고 갈 수 없어. 1등 자리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1등이 누구길래 그래? 이 정도면 1등이 궁금해지는군. 도대체 일을 얼마나 하는 거야? 1등이면 일을 지시하겠지? 피에로예요? 아 진짜요? 보아하니 네 의식으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점령한 모양이군. 엘진님 거 아니하세요? 이렇게 강력한 의식체는. 자 엘진님 오셨으니까 보나마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엘즈님 네, 다들 대답을 해주셨어요. 네. 대답해줘요. 야, 전투력 순위로? 아하, 그러면 아, 그 일전에 누구지? 제가 처음에 싸웠던 애 있잖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플레이어블 캐릭터 문제에 오류가 있는데 뭘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괜찮을까? 우리는 나이도 아니 남자애 남자애 나올 수 있었지만 6위가 아 방랑자가 아니 방랑자가 그거였어? 이런 곳에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우인단 집행관을 마주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어 맞아 타르탈리아 맞아 맞아 타르탈리아 맞아요. 그게 애 해가지고 되게 걔는 몇 위죠? 전에 그 이름을 들은 적 있어. 그리고 세타르가 전에 추방당한 학자가 아카데미아로 돌아왔다고 했었잖아. 꼴찌라고요? 아 약하네. 어쩌면 쉽게 깨긴 하더라 내가. 맞아. 상황을 보니 아카데미아의 단독 계획이라기보다 우인당과 손을 잡고 나쁜 짓을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네임 사사엘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입니다. 팔로우 하시는 고시나리에게 아 없어요. 고시나리의 사랑. 네 고시나리의 사랑. 무에 무에 큐. 나이다의 네. 능력이 있으면 훨씬 쉬워지지. 나이다가 성 밖에서 보자라고 했지만 뭐? 말로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미혼노 카타나라 니혼고 대부다 해저부다 했으니까 니혼고 대 샤프 대부다 사이. 맞아. 아비디아 숲에 있을 때 현자가 그를 프로젝트에 초대하는 걸 봤었잖아. 고시나리 방송 오시면 당장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답을 꼭 하셔야지 고시나리랑 즐겁게 방송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 한시가 급하니 간다르바 성곽으로 바로 출... 문제 오류 전혀 없습니다. 음흠 타이나리 내가 타이나리인데 그냥 직접적으로 못 물어보나? 이 휴전코어가 저 농축레진 만드는데 꼭 필요하더만. 근데 농축레진이 한번 다섯 개까지밖에 못 만들더만요. 더 만들려고 좀 많이 바꿔놨다가 와 바로 레손실 나가지고 네 레손실 나가지고 바로 보스 돌리고 바로 보스 돌리고 바로 돌렸네 그냥. 아, 뇌손실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네. 거기서. 아, 그렇구나. 금발의 여행자. 더 많이 있으면 총일 먹는 속도 빨라져. 아, 그렇죠. 없군. 주위를 둘러보시지. 너희는 우리의 함정에 걸려들었대. 안녕하세요, 구스입니다. 팔로우 하시는 구스네 그림입니다. 유튜브 다 구스가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30인단. 우리는 그 녀석. 우리는 수메르에서 가장 추방자. 아카데미아의 추방자? 아 컨텐츠 소모 속도가 빨라짐. 왜 바로 우인단을 보내지 않는 거지? 이 상황에 잡담할 여유도 있나? 모두 모조리 해치워버려? 우리도 꼭 그래 여행자가 없지만 잘 가라. 기약했어. 올림플 고리 누룽지야.
별것도 아닌 게. 어? 터져라. 핫. 호잇. 핏. 이따가 조금 아파. 똑바로 서야 할걸? 뜨끈뜨끈하지? 뿌리까지 뽑아주지. 궁 아끼지 말고 저도 궁 안 아끼니까요. 방해하지 마. 내 깎는 궁을 좀 아껴야 돼. 지금 여기 쓸 때가 아니야. 잘 따라와. 올림플 고리. 에이 몰라 아까우냐. 나이다 궁을 먼저. 그렇구만. 이게 적응이 안 됐죠. 나이다 궁을 먼저 써야 되는 게 적응이 안 됐죠. 터져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왜곡이 더 있었어. 넣었다고. 눈속임. 인지야. 차. 가져왔지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정의용병들이라는 건가? 아, 그렇구만. 맞아. 앞으로도 조심해야겠어. 앞으로 조심해야겠어. 근데 도토레 정말 무서운 녀석이네. 우리가 타이나리를 찾아갈 거란 것까지 계산해서 아니, 용병들을 잠복시킨 거잖아. 왜 강화를 자꾸 하세요? 네. 똑똑한 사람이랑 싸우는 건 정말 머리 아프다고. 우선 계속 가보자. 가자. 올림플 고리. 강화 재밌는 걸요. 진짜요? 타이나리 어딨어? 난 타이나리가 필요해. 왠지 너한테 말을 걸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 왔네. 어, 여행자 페이몬도 있네. 여긴 어쩐 일이야? 강화. 콜레이. 원시는 가장 똑똑한 사람은 없는데 지식이 많은 건 나이다가 많지만 분해로는 도토레나 알타미치지 않니? 아, 그렇구나. 요즘 비늘병이 악화되고 있어서 사소한 업무도 하기 어려워졌거든. 그러면은 예, 여행자가 제일 똑똑한 걸로 하죠. 네. 즉 여행자. 네, 여행자 이름은 고스나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스나리가 똑똑하다. 하셨어. 어, 아주 좋은 논리야. 응. 그렇구나, 콜레이. 그나저나 타이나리는 왜 무슨 채 간 거야? 타이나리 여행자가 제일 바보인. 왜요? 여행자 잘하잖아. 얼마 전에 인기응변 뛰어나잖아요. 선나원으로 가셨어. 말해요. 아니 말해요. 중간에 나 나도 여행자 말하는 거 봤다니까. 하지만 존에는 아무도 받아라 하면서 싫다면서 이 앞 거부했잖아. 이 앞. 나도 이상하다고 느꼈어. 순찰 관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쉽게 떠날 분이 아니거든. 근데 이번에는 황급히 가버리셨어. 응. 목소리 있어요. 그것도 쪽지로 알게 됐거든. 이런저런 사항을 스케줄표에 다 배정하고 가셨더라고. 그렇게 황급히 떠나신 걸 보면 뭔가 엄청 그러니까. 급한 일이 있으셨나 봐. 스승님은 군옥가 스트라이크 할 때 말했어요. 군옥가 스트라이크 할 때. 선나와는 희귀 식물을 심고 연구하는 생명파의 연구 기지 같은 곳이야. 스승님이 숲에 사장하러 계시기 전에 오랜 기간 선나원에서 학술 연구를 하셨었다고 알고 있어. 받아라! 연구 기지? 타이나리는 갑자기 중요할 때 군옥카 스트라이크는 솔직히 말해서 중요했지. 시간이 없으니 선나원으로 직접 찾으러 가자. 아, 응, 난 괜찮아. 비늘병을 달고 사는 건 이미 적응되었거든. 비늘병? 비늘병이 뭐예요? 전해줘. 알겠어. 기억하고 있을게. 다음에. 너의 이름은 더빙판 보시는 게. 아, 너의 이름의 더빙판 남자 목소리가 이 사람 성우예요? 잠깐 저기 좀 봐. 나이다. 역시 무사했구나. 별과 심연의 얼마나 걱정했다고. 이봐,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인데 너 때문에 분위기가. 와, 대진이 군바로 가신 거 아니었어요? 페이몬, 여행자가 날 경계하는 건 아주 현명한 거야.
도토레는 의식을 조종하는 듯한 기술을 선보인 적이 있으니까. 헤어진 다시 이후 왔어요. 잘 오셨어요. 오식님의 실적 체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방법이 없잖아. 마치 폭우가 내리고 나서 땅의 고인물이 하늘로 위장하는 것처럼 말이야. 하셨네요. 이렇게 민. 화요일님 왜 나이다를 나쁘게 얘기해요? 뭐? 난 믿음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더 이해하기 쉽도록. 자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떠난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서 말해봐. 이렇게 책임 전가를 시청자분들한테 하기. 너희들이 떠나고 나서 온 힘을 다해 사람들의 의식을 되돌렸어. 다행히 잠재의식의 정보를 저장한다는 도토레의 말은 뇌의 정보를 각인한다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머릿속에 환각을 만들어내는 거였는데 내 언젠가 고스나이도 유명해지면은 더빙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지. 제어하기 직전에 백성들의 의식을 모두 되돌릴 수 있었고 의식을 옮겨가며 빠져나갈 라이덴. 수 있었어. 라이덴? 다행이야. 정말 갑작스러웠는데 나이다가 있어서 다행이었어. 그렇게 다행은 아니야. 백성들의 의식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도토레가 나의 진짜 신분을 알아버렸거든. 우리의 카드가 한 장 더 줄었어. 게다가 허공 단말기를 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나의 의식을 잡아내는 것도 시간 문제야. 더 이상 자유롭게 의식을 넘나들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지? 이런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느낌이야. 정말 성가신 상대가 나타났네. 게다가 도토레는 무력만으로도 서열 2위에 오를 수 있을 정도래. 그러니까 아직 낙담할 때가 아니야. 파헤쳐 나갈 방법을 찾아보자. 응, 맞아. 근데 우리가 손나원에 올지 어떻게 알았어?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맞아. 난 여행자 몸에 있는 원소의 힘을 느낄 수 있거든. 그 힘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고 추측했어. 그렇구만. 이곳에 관광하러 온 건 아니잖아. 단서라도 찾은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학자를 찾아온 거야. 타이날이라고 하는데 전에 현자들이 그에게 연락을 취한 적이 있거든. 너도 같이 들어가자. 헐리. 좋아. 헐리. 그에게 피해가 안 가야 할 텐데. 어허. 멋지군. 이제 고스나리 성우가 고스나리인 건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아, 자꾸 이렇게 헛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데 더 많이 날씨가 많이 더워졌나 봐요. 고스나리가 헛소리가 많아졌네. 조용한 토리님, 고아 안녕하세요. 여행자? 정말 여행자잖아. 얘 어제 캐 아닌가? 너는 하이파시아? 하이파시아? 아니 어떻게 이름을 다 기억하지? 세상에, 이곳에서 롯데마트 24시간 특별 행사 이게 뭔데요? 7월 5일? 오케이, 확인. 아비디아숲에서 만났는데 그 당시에 수행 중이던 학자야. 그때 무슨 숲속의 광원기라고 했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맞아, 오랜 친구라고 볼 수 있지. 이곳에 온 뒤로 아무도 나와 말을 안 곡봉이 해줬는데 온다. 마침 잘 왔어. 지갑 꺼내자. 여러분들 지갑 준비해요. 하이파시아, 우리 왔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나저나 아비디아 숲에서의 수행은 끝났어? 아, 잠깐. 고유의 원만기에 도달한 거야? 어떨 것 같아? 의식 속에서 신을 만났었거든. 의식 속에서 신을 만났었거든. 신시나리. 정말? 축하해. 신 고시나리. 너희들과 이 숭고한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 고시나리를 만나서 너무 기쁘대잖아요. 신과 의식이 연결되는 그 순간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정말 대단하네. 저희는 타이나리를 찾으러 온 거예요. 맞다. 잠시만 기다려줘. 저번에 한 약속을 지켜야지. 내가 진정한 지혜를 얻으면 세계수에서 본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잖아. 솔직히 좀 변태 같긴 했어 방금 전에. 지금의 하이파시아, 난 지혜를 얻었을 뿐만 신을 아니라 만났다고 저렇게 했다고. 신의 의식과 연결되도록 도와줄 수도 있어.
다들 쿠킹덤은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게 가능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시도해보고 싶으면 내가 최대한 너의 의식을 보호해줄게. 잠깐만, 영분향을 가지고 왔어. 고스나리, 저기 또 그 향을 맡아야 하는 거야? 그거는 가입하셨습니까? 자, 이제 내 손을 잡아. 의식을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줄게. 응. 아하, 저는 좋아요. 준비됐어? 좋은 수밖에 없어요. 준비됐어? 렛츠 고! 타이나리 만나러 타이나리아 쓰고 고스나리라고 있는다. 고스나리 만나러 가지야! 난 세 차례 배신을 당하면서 모든 게 거짓뿐인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내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아. 왜요? 첫 번째는 신, 나의 창조자, 나의 어머니. 그는 힘에 좌우되어 쓸모없는 나를 버렸어. 두 번째는 인간, 나의 가족, 나의 친구.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날 증오스러운 존재로 여겼지. 세 번째는 동료, 나의 기대. 날개가 충분히 돋아나지 않은 새. 죽었네. 그는 수명의 한계에 부딪혀 나와의 약속을 어겼어. 인간은 믿을 수 없고 신은 증오를 불러일으켜. 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부정하고 비웃겠어. 내 가슴은 더 이상 세 속에 물들지 않고 인간의 열등한 감정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야. 나의 공허한 부분은 탄생의 순간에 새하얀 두루마리처럼 신성이 넘치는 신의 심장으로 채워질 거야. 두려워할 것 없어. 고통은 한순간이야. 너희들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이젠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어. 이건! 우리가 본 건 스카라무시의 과거인 건가? 많은 정보가 끼어맞춰지고 있어. 시청자, 너희들의 시대는 하지만 끝났어. 하지만 알타시아가 말한 신이 어떻게 스카라무시랑 연결된 거지? 너희도 봤지? 느꼈지? 숭고한 신, 숭고한 의지. 어, 변태. 숭고한 감정. 어, 변태. 어, 변태. 변태. 어, 변태. 안타까워. 내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게 더러운 인간의 심장이라니. 정말 안타까워. 신이시여, 절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컷! 눈치챘어? 이건 고요의 원망기가 아니라 아마... 왜? 어머니였던 거 진짜? 왜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왜 사람들이 날 피하는 거지? 난 신의 지혜를 찾았다고 칭찬받아야 마땅하잖아. 내가 어둠 속에서... 그러면 나이다가 방랑자를 버린 거예요? 하이파시아... 분명 그래야 하는데... 아니잖아. 잠깐만... 설마... 내가 미친 건가? 네... 내가 미친 건가? 아, 라이델이 만든 거? 아하!
애를 전기로 만들었나? 잠깐, 뭔가 이상해. 왔다 왔다 드디어. 아 진짜요? 이건 이제 도와주겠지 뒤에 이렇게 누군가가. 뭐 나이다 이렇게 죽는 거야? 최철인인데요. 아니 나이다잖아 안에 빙이 된 게. 네. 아 본체는 딴 데 있었구나. 아 그러면 캐서린이 잠깐 캐서린이 나 야 캐서린만 죽는 거잖아. 이 나빴네. 아니 본체는 안전한 곳이다 두고 지금 다른 사람 죽인 거야 지금. 라이데이다 아니네 랑자네. 랑자 이렇게 보니까 잘생겼는데. 야 근데 랑자도 캐서린 인형임. 아 진짜요? 찔러도 안 죽겠네. 인간이면 어떻게 몬드 리월 인하지마 히메레 다이슨. 이제 아무도 안 쫓아오는 것 같아. 몰랐어요. 나이다 괜찮아? 아니 이 느낌은 설마 돌아온 거야? 아까 수리하러 가야겠다고. 인간이 아니죠. 아 어? 지금은 또 여행자로 그런가? 돌아온 거야? 방금까지 나이다가 네 몸을 조종했어. 캐서린 인형이 파괴되기 직전에 급히 너에게 의식을 이전시킨 것 같아. 그 뒤로 소리를 들은 타이나리가 와서 그 용병들을 무찌르고 우리랑 같이 이곳까지 도망쳐온 거야. 뭐? 교환? 설마 네 의식도 나이다의 몸속으로 들어간 거야? 와 타이나리. 아하 그럼 나이다의 의식은? 왜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의식이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이전되다니. 내 눈으로 직접 본 게 아니었다면 믿기 힘들었겠어. 이건 인간이 아직 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야. 아 잡았대요? 진짜? 맞다. 아까 도망쳐오는 길에 다행이다 잡혔어. 의식이 이 말을 전달해달라고 했어. 도토레가 의식을 속박하는 방법을 찾아서 더 이상 같이 다닐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달이 없는 밤에도 근데 그거는 또 어떻게 하셨대? 있다면 충분히 허망과 거짓을 깰 수 있을 거야. 혹시 그거 뭐 영상 같은 거 있나요? 이제 나이다가 완전히 정선궁에 갇혀 버렸잖아. 도토리? 다른 말은 더 없었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 이해했어. 도토리가 나이다의 의식을 가로챘으니 나이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 수 있겠구나. 도토리. 정말 신중하네. 달이 없는 밤에도 수많은 별빛만 있다면 충분히 허망과 거짓을 깰 수 있을 거야. 나 귀종? 허망, 귀종이 누구예요? 화신탄신 축제의 연금전 졸려 귀종. 아 종려. 아 종려가 별빛도 나이다. 하필이면 옥타가 왜 졸려가 된 거예요? 네. 세타르랑 관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잠이 좋긴 좋은 거니까. 아하 맞는 것 같아. 우리에게 사막에 가서 도움을 구하라고. 졸리시구만 멘티스님. 역시 내 추리는 정확해. 멘티스님이 좀 졸려. 나이다가 없는데 골스나의 방송 틀어놓고 주무시면 되겠구만. 페이몬이 방금 정선궁이라고 했지? 너희들이 말하는 나이다. 그러니까 여행자 몸속에 있던 아, 그래요? 의식이 설마 풀의 신이셨던 거야? 네 추측이 맞아.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 지금으로선 설명해주기가 어려워. 설명해주기 어려워. 괜찮아. 학자의 호기심을 당장 해결해줄 필요는 없어. 그리고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진 방금 나도 봤고. 너희들과 알고 지낸 지도 꽤 오래됐고 작은 프레신께서도 너희 편으로 보이니 난 너희를 믿어. 응 고마워 타이다리. 맞다 예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형제들이 진행 중인 평할머니. 오 평할머니. 어 평할머니는 알지. 그게 저한테 그 저를 주전자으로 담아가셨던 그 형제들은 프로젝트의 내용에 대해 계속 말을 아꼈어. 필살기가 군옥과 스트라이크였나? 네. 난 그 프로젝트가 세계수 복구에 관련되어 네.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 아
아이다와 의식을 교환했을 때 무언가를 본 거야. 뭐? 근거는? 군옥과 스트라이크. 그랬구나. 그 평할머니의 하이파시아 씨의 증상이 미쳐버렸던 그 학자들과 달랐던 구급기죠. 이유는 탄생 중인 새로운 신의 스트라이크. 의식을 접했기 때문이었어. 애들 다음 방 때문에 아비디아스 NPC도 죽어. 다 죽어. 맞아. 하이파시아 씨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거든. 하지만 증상이 특이해서 안 죽는 보스도 죽어. 군옥과 스트라이크는 안 예. 회복시킬 군옥과 스트라이크는 안 죽는 고, 만약 보스도 그러지 않았더라면 하이파시아 씨는 풍기관에 의해 사막의 아로마을로 유배되었겠지. 그나저나 아카데미아가 그 주전자 안에 군옥각이 몇 개나 있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오 진짜요? 새로운 신을 창조하는 오만한 일을 하고 있을 줄이야. 그들의 초청을 거절한 건 역시 잘한 일이었어. 카피타노가 누구야? 도토레와 스카라무시오 두 명의 우인단 집행관 모두 수메르에 있단 말이네. 앞날이 걱정이야. 방금 네 말을 들어보니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어서 아직 막을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아. 네, 캐릭터가 나왔다는 거는 막을 수 없었다는 얘기잖아. 창조하는 것과 강릉자 캐릭터가 나왔다는 거네.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지? 그러게, 현자들의 목적을 아직 잘 모르겠어. 응, 정보도 어느 정도 정리됐으니 일단 움직이자. 타이나리, 넌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난 일단 이곳에 남을게. 하이파샤 씨 쪽 상황도 조금 더 노력해봐야 할 것 같거든. 사막에 가는 거면 일단 카라반스톤으로 가봐. 사막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노선이야. 만약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여기로 찾아. 한 찰로. 지혜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하게. 지혜가 알겠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게. 알겠어. 하이파시아도 하루빨리 좋아지길 바랄게. 나중에 봐. 판타노 치니까 두더지 나오는데? 아 그냥 판타노 쳐주는가? 아 판탈로구나. 아 타르탈리나 타르탈리아. 혈불명 진짜요? 하, 드디어 카라반 수도원에 도착했네. 주변이 생각보다 시끌벅적한 것 같아. 산대로네. 저 벽을 넘기만 하면 바로 사막인 거네. 저 벽을 방사벽이라고 부른대.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용도라고 들었어. 벽이 이렇게 높은 걸 봐선 이것도 위대한 루카다바타의 신의 힘이겠지? 원신의 우인단의 집행관이면 서열이 7이래요 7이 서열이 7이네. 그렇게 넉나간 표정으로 있지 말고 어서 따라와. 아라이탐. 이쪽이야. 이쪽이야. 너도 성능 좋아가지고 뽑고 싶지만 카즈아랑 같이 뽑아가지고 할 말이 없다. 아라이탐이 저기로 갔어. 어서 쫓아가자.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한번 둘러보고 갔어요. 성우들이 다 미쳤어요. 그쵸, 고시나리 포함 다 미쳤죠. 네, 고시나리는 그냥 미쳤고 성우분들은 잘하시니까 장난이 뭐지? 아닌 거고. 어디로 사라진 거야? 젠장. 그런 거잖아. 딱 그런 거네. 놓쳐버렸잖아. 아 영창문 하고 싶네. 하셔요. 하셔도 돼요. 네. 도금 여단? 이번에 또 누구의 부하인 거지? 돈이 없어. 이던 우리 미행당하고 그거잖아. 원빈은 인간이 아니다. 근데 고스나이도 인간이 아니다. 같은 인간이 아니다인데 똑같은 의미인데 저 의미 전달이 달라지잖아요. 원빈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닌 것처럼 진짜 잘생겼다. 고스나이는 인간이 아니다. 실수를 바로 잡아준 것뿐이야. 아카데미아에서 그래 인간이 아니다. 아 진짜. 이곳에서 널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괜히 내가 말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네. 놀랐다고. 오르모스 항구에서 헤어질 때 아카데미아에 간다고 하지 않았어?
잠깐! 설마 우리를 잡으라고 아카데미아가 널 보낸 거야? 너희들 아카데미아를 건드린 모양이군.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언젠가 이렇게 내가 너희를 잡으려고 했다면 너희는 지금쯤 도금여단 손에 넘어갔을 거고 난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올렸으면 됐을 거야. 듣고 보니 그렇네. 그 프로젝트의 잡리를 돕는 건 내 과제가 아니야. 난 학자로서 연구의 자유성을 추구하는 쪽이거든. 난 요즘 들어 현자들보다 너에게도 관심이다. 그건 아니야. 사실 난 여전히 신의 항아리 지식을 조사 중인데 요즘 한계에 부딪혔거든. 신의 항아리 지식은 사막에서 오르모스 항구로 유입되었다고 들었어. 더 깊이 조사하려면 근원지를 빼먹을 수 없지. 내가 너한테 흥미를 느끼는 이유는 그때 아흐마르의 눈의 두목이 네 앞에서 신의 항아리 지식을 사용했을 때 네가 아주 복잡한 표정으로 고민에 잠긴 듯 했기 때문이야. 너한테도 숨겨진 정보가 있는 모양인데 무슨 정보인지 알려줄 수 있을까? 아라이탄도 정말 예리하구나. 그런 사소한 것을 아직 기억하다니. 그렇군. 난 아카데미아 사람이니 너로서 여러분의 길을 지켜주는 내 지키는 게 현명한 거지. 근데 그렇다는 건 네가 확실히 뭔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방랑자를 여행자를 제가 더빙하겠습니다. 선호하거든. 그나저나 너희도 사막에 가려고? 응. 우리도 너처럼 아직 구체적인 목표는 없어. 그럼 아르마을부터 가는 게 좋을 거야. 사막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 자원이든 정보든 상대적으로 많거든. 어때? 같이 갈래? 그럼 같이 가요. 인류가 더 늘어나서 나쁠 건 없잖아. 그럼 어서 출발하자. 가자. 끝! 근데 소리 똑같으니까 왜 소리가 두 개로 들리지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네, 소리가 두 개로 들려서. 저기가 바로 사막 주민들의 안식처 아루마을이야. 아루마을이야. 우와, 지형이 정말 특이하네. 재밌는 곳일 것 같아. 어서 가보자. 아 진짜 이건 내가 따라하면 안 되겠다. 진짜 차이노?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우와. 누가 나타났는데? 그때 목을 베었어야지. 타인 예. 잠깐 나 체험으로 한 적 있는데 궁극이 오 좋던데. 타노씨 목을 베라하게. 사이노? 원니에는 재미없었어요. 콜레이 오기 전에 콜 해야지. 아 참 고시나리급 개그였어. 재미가 없었군요.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쩌다 한번 날 만난 게 그렇게 기쁜 일인가. 대풍기관님, 운 좋게 내 공격을 한번 피했다고 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라이탄, 심판? 방금 네가 한 짓이 제거가 아니라 심판이라고? 내가 전력을 다했다면 이 여행자도 날 막지 못했을 거야. 암살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타깃이 반항하거나 도망갈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기 위해서지. 이게 풍기관의 방식이라는 걸 너도 잘 알텐데. 이게 농담이라고요? 너만의 방식이겠지.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대풍기관이라고? 감사합니다. 맞아. 아카데미의 풍기관들의 네. 대장 대풍기관 사이노야. 학술 범죄 업계에선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하는 추격자지. 고스나리 고스나리 아라이탐을 무척 신뢰하는 건 그를 위해 날 막아서다니. 만약 내가 너희들이었다면 절대 그의 편에 서지 않았을 거야.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으니까. 이 서기관은 내가 오랫동안 추격해온 타깃이다. 그러니 입장을 명확히 해주길. 더 방해하면 너희도 가만두지 않을 테니. 그렇게 신뢰하진 않아. 아라이탐이 대체 뭐래길래 그러는 거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뭘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라이탐, 아까의 전투에서 이미 눈치챘다. 몸에 숨기고 있는 신의 항아리 지식을 꺼내는 게 어때?
아니면 내가 도와줄까? 역시 풍기관이라 그런지 냄새가 잘 맞는군. 나랑 비슷한 향기가 나는구만. 난 아재는 아니지만 아재 개그를 잘하지. 지식은 오르모스 항구에서 풍기관 손에 넘어간 거 아니었어? 어쩐지 말투에서 확신이 넘치더라니. 그나저나 너에게 이 물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게다가 아카데미아의 대풍기관이 홀로 사막에 오다니. 내가 알기론 다른 풍기관들이 너의 실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던데. 사람들에게 알려서는 안 되는 임무를 수행 중인가 봐. 만약 그 임무에 타깃이 나라면 너의 권력과 자원을 동원해 아카데미아에서 나에게 판결을 내릴 수 있었잖아. 역시 넌 상대하기 까다롭군. 너희들 지금 보니 둘 다 못 믿겠어.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돼? 분위기 한번 살벌하네. 얘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에? 데이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다행이야, 드디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왔어. 데이야, 시앙케아는요, 어서 좀 도와줘. 제 취향이 아니에요. 저 두 사람 가만두면 또 싸울 것 같아. 아, 그래? 아카데미아의 두 거물이 또 싸우려고 하다니 정말 큰일. 뭔 소리예요? 그거는 대치님의 칭찬. 머리에 든 그 잘난 대치님 거고. 아카데미아의 공허한 대치님 거는 건들지 않습니다. 가치에 대해서나 떠들어대다니. 감히 신성한 아루마을까지 와서 극단 무리한 늘어놔? 니놈들이 밟고 있는 땅이 어떤 곳인지 깨달을 수 있게 선 좀 봐줘야겠군. 둘 다 믿을 수 없는 안 되는 둘 다 모두 싸울 게. 이봐, 너희들 내 말 못 듣고 있는 거야? 야란 나무 진짜 좋았어 볼 때. 아무튼 내가 캠을 안 켜지만 침 흘리지 않을까. 예. 차, 또 모래 폭풍인가? 요즘 대체 무슨 일이람? 이봐요, 당신들 이쪽이에요. 어서 이곳으로 피해요. 누가 우리 부르고 있어. 바람이 너무 강해. 어서 저기로 피하자. 이건 캔디스 목소리인데. 마음이 참 넓네. 그쵸, 고스나리 마음이 참 넓어요. 아카데미아 사람들은 이제 아셨구만. 고스나리가 드디어 가자. 아니 이제 대치님이 드디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셨어요. 네. 대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으니 고신안의 사랑을 받으시지요. 이 스토리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송할 때 미뤄 하겠다. 재밌네. 누굴요? 절요? 아, 분위기가 참 어색하네. 스트리머를 어떻게 강제 퇴장시켜. 서로 싸우려고 했던 세 사람이 이 비좁은 공간에서 얼굴을 맞대고 있다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 분위기 때문에 날지도 못하겠어. 오. 미안합니다. 이곳은 우리 아루마을 촌장님의 거처예요. 아쉬운 대로 모래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조금만 있어주세요.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전 캔디스구나. 캔디스 레그예요. 아르마을을 지키고 있죠. 아, 구세주가 나타난 것만 같아. 난 페이본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아이, 네가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와줘서. 플레이어블 캐릭터긴 하구나. 뭐 이성이에요? 아니 삼성 캐릭터가 있긴 있어요. 천만에요. 가성하고 오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당연히 서로 아 캔디스는 이쁜데 이쁘기만 해요. 아 그래요? 우와, 저 녀석들과는 다르게 정말 따뜻한 사람이네. 다 들리거든. 방금까지는 인사치레였고 이제부터는 모래폭풍이 오기 전에 전 호위병으로서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멀리서 여러분이 싸우는 걸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아루마을에 들어온 이상 전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할 번역하면 의무가 식당들. 있습니다. 알죠. 부디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적의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이곳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모래폭풍 속 야수들을 상대해야 할 거예요. 아까 했던 말 취소!
당신도 예외는 아니에요, 데이야. 대답은요? 대답은요? 아, 알았어. 알겠다고, 캔디스. 저... 르세라핌 많이 들어봤는데. 그럼 누구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난 중재자 역할인 셈이야. 그저 조금 격했을 뿐이니까. 하자. 아카데미아 사람들부터 말하라고 해. 아, 방금 그것도 중재라고 할 수 있구나. 난 숨길 게 없으니 말해도 상관없어. 아카데미아의 풍기관들은 모두 내 행방을 모른다고 아라이탐이 그랬지. 하지만 그건 내가 알려져서는 안 되는 임무를 수행 중이어서 그런 게 아니다. 신념이요? 내가 날 스스로 추방했기 때문이지. 너 자신을 추방했다고? 얼마 왜 자신을 추방해? 아카데미아 연구 갑군. 프로젝트의 기획 및 실행에 대해 기록된 파일에 누락된 내용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 그 데이터들은 실제 진행 상황과 일치하지 않았지. 아하. 난 대풍기관으로서 확인을 요청할 권리와 책임이 있었어. 놀랍게도 그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이 왜 지금도 간지인데? 네. 대현자 아자르더군. 사이노 간지 여쪽 아니요? 지금도 간지인데? 확인 요청을 하기 전에 간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많은 조사를 했지만 단서 물증 모두 왜 어쩌다가 왜 사이 간지였던 거야? 왜 그때 깨달았어. 그들은 처음부터 날 경계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은 예능캐라고요? 확인 요청을 하자 예상대로 대현자가 바로 기각했고 내게 이런 말을 하더군. 대풍기관의 권력은 현자가 부여한 것이니 자네는 우리를 심판할 권리가 없다. 저기 머리에 씌어져 있는 거, 저 실 같은 거 찰칵씩 닿으면 굉장히 가렵겠다. 대현자에게 있어 풍기관은 단지 현자들이 가렵겠다. 지식을 통제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어. 풍기관이 했던 맹세와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원칙이 현재의 아카데미에선 무의미한 거지. 아 그래요? 현자들이 내게 무슨 수를 쓰기 전에 이런 핑계로 아카데미아를 떠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이러면 그들의 시야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니까. 난 절대 조사를 멈추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이 부여하는 권력 따위 필요 없어. 아 카드만 보는 내 이름을 걸고 심판하겠어. 사이노는 우리랑 같은 입장인 것 같아. 우리도 아카데미아의 현자를 조사하고 있잖아. 게다가 이제는 대풍기관도 아니라고 하니까 갑자기 덜 무섭게 느껴져. 언니님 RPG를 할 줄 아시는구만. 언니님은 타깃으로 정한 거야? 설마. 아 진짜요? 아카데미아에서 조사할 때 아라이탐이 아 진짜요?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 현자가 한 금발의 여행자를 조사하라고 했던 카드 것 100만 몰아주고 살았네. 아, 진짜요? 아라이탐? 따로 기록되지 않은 임무였지. 게다가 넌 신의 항아리 지식과도 연관이 있어. 어디 설명해 보시지. 아하. 그건 인정할게. 여행자를 조사하라는 임무를 받은 건 사실이야. 아라이탐 너! 설마. 그 엄청난 보상을 듣고 임무를 거절할 수 있는 학자는 없을걸? 현자가 임무를 완수하면 신의 지식을 보여주겠다고 했거든. 스카라는 또 누구야? 제 자해벽을 넘는 것 확실히 있어, 진짜. 매혹적인 조건이야. 하지만 아카데미아 사람들은 날 너무 모르더군. 대현자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잖아. 신의 지식이 정말로 숟가락 존재한다는 건 말이야. 숟가락? 난 그것만 알아도 충분해. 김수정가? 난 현자들을 신뢰하지 않아. 방랑자가 이름이 스카라무시예요? 손쉽게 보상으로 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난 신의 항아리 지식이란 단서를 가지고 조사를 시작했고 결론적으로 근데 확실히 피가포 할 때도 방랑자로 뜨잖아. 본명은 안 뜨고.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아마 아흐마르의 눈의 두목처럼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됐겠지. 제대로 된 의사소통도 못했을 거야. 그 말은 현자들이 사람들을 미쳐버리게 할 수 있는 지식으로 널 처리하려고 했다는 건가? 본명은 없어요. 왜 이렇게 많아? 방랑자 왜 이렇게 별명이 많아요? 골스나리 골스나리인데 골스나리는 방송 할 때마다 별명이 많은데 기다리겠다고 얼버무렸을 뿐이지. 골스나리가 지금은 본명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이제. 우연히 타깃인 널 만난 운명은 나랑 같구만. 이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우연이지. 여행자와 우연히 만났다고 하더라도 난 아카데미아를 도울 생각이 전혀 없었어. 너도 기억할 거야. 그때 내가 식당을 나섰을 때 너희들이 먼저 날 찾아왔잖아. 맞아.
맞아! 아라이탐이 카라반 수도원에서 우리를 구해준 적이 있잖아! 야, 아니 왜 이렇게 이런 거 기억을 잘해요? 다들 막 시험 보면 막 100점 맞고 막 그러겠는데? 기말고사 보면은 그냥 가볍게 풀고 10분 만에 풀고 그냥 바로 나오실 분들 같은데? 제대로 파악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이 건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어. 아, 원리님이 국부 마민이구나. 마민이구나. 가장 위험한 거거든. 확인. 알하이탐 서기관, 호기심이 널 의심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건 잘 알겠지. 국부 빰은 누구야? 죄송해요. 현자들이 너에게 말하지 말걸.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생각하고 그냥 말걸. 난 이미 확실히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너와 나 모두 아카데미아가 중점으로 방랑자 씨 꽃이 된 옷 기능도 아시나 몰라요? 좋아. 일단은 아, 방랑자가 성격은 그렇게 안 좋다면서요? 네 혐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야. 막 되게 막 짓밟고 막 그런다고. 두 분의 오해가 풀렸다니 기쁘네요. 정말 잘 됐어요. 츤데레예요? 아. 고스란이랑 갔네. 츤데레까지. 미안. 이 녀석들 말하는 게 너무 지루해서 잠시 다른 생각 좀 했네. 방랑자 필드용으로 많이 쓸 것 같네. 저도 필드용. 필드용으로 많이 쓸 것 같아요. 고마야니 가문의 두니아르자드 아가씨 말이야. 대신 얼굴이 여행자와도 아는 사이인데 아, 참. 요즘 자, 사진이라도 보여 드리고 싶네.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아루마을에 바람 좀 쐬러 온 아쉽다. 거야. 너희들과 감격의 재회라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러다 이 두 사람이 영문도 모른 채 절대 싸우고 있는 거 보고 절대 꿀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구만. 그랬군요. 정말 당신답네요. 어쨌든 돌아온 걸 환영해요, 데이야. 바쿠고는 나쁜 애가 아닌데 진짜 그렇게 나왔어야지. 다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고. 뭐야, 왠지 몬스터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방금 그거 무슨 소리야? 걱정 마세요. 이제 서로 화해하셨으니 고스나리는 하늘을 봅니다. 머물다 가셔도 좋아요. 저는 기회주의자이보다는 하늘을 보낸 캔디씨가 다 잡은 진짜요? 캔디씨 좋은 애잖아 그러면은. 아니 캔디씨가 좋은 캐잖아. 캔디씨가 다 잡으면은 현지에서 훈련받은 사람만 캔디씨 좋은 캐잖아 그러면은. 여러분이 나설 필요 없어요. 맞아. 걱정 말고 캔디스에게 맡겨. 엄청 봐봐. 얘네들도 강하다고 얘기하잖아. 바람이 멈춘 것 같은데 모래폭풍이 다 지나간 건가? 쪄보세요. 캔디스가 아직 안 진짜요? 돌아왔는데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가서 확인해보는 건 어때? 그렇게 말하니 좀 걱정되긴 하네. 가보자. 군옥가 필수죠. 이곳은 진리도록 군옥가. 있었잖아. 저 군옥가 스트라이크. 군옥가 스트라이크. 맞아요. 그랬으면 아마 원신의 뉴비들도 점점 많아져가지고 엄청 많을 거야. 어차피 돈 많으니까 군옥가 짓는도 뭐 그냥 껌값이겠지 뭐. 꼬마 한번 씹는 게 이제 군옥각 한번 이렇게 무너뜨리는 건 똑같겠지 뭐. 돈 많으니까 뭐. 부럽다 돈 많은 거. 아 근데 그나저나 저기 원리님 못 무너지면 어때요? 괜찮아요? 재료 모은 적 없죠? 뭔 소리예요? 군옥각 다시 지어가지고 지금 다시 올라갔구만. 설마 마수들이랑 지금 아 다행이네. 네. 건강하셔야 돼요. 뭐 농담은 농담이고 뭐 헛소리는 헛소리인데 그래도 건강은 챙기셔야지. 어느새 또 나타났잖아. 이번엔 우리에게 맡겨. 아까는 싸우고 싶어도 못 싸웠으니 이번에는 몸 좀 풀어도 되겠지. 화염 갈기의 사자의 실력을 보는 건 아하.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럼 부탁해요. 잘 보고 있으라고. 왜요? 그럼 왜가 왜? 시작해볼까? 설마 내가 싸워야 되는 건 아니지? 잠깐만. 내가 싸워야 되는 건 아니지? 내가 싸워야 되잖아! 잠깐만. 똑바로 서야 할걸? 뭐야, 네가 싸울 것 같이 얘기했더니만 내가 싸워야 되잖아. 일망타진! 잘 안 보이지? 차! 핫! 기약했어! 얌전히 있으라고! 그렇네, 끌었어! 뿌리까지 뽑아주지! 마수들이 또 나타났잖아! 이건 정말 끝이 없네! 애군 타파!
것이야. 소리라면 다 들었다고. 이력 장목. 다 잡는군. 마수가 이제 안 나타나네. 아까 그게 마지막이었나? 방금은 모래폭풍의 여파라고 보면 될 왜요? 것 같아요. 향능 좋은데 왜? 다들 욕봤습니다. 모래폭풍 때문에 다 PC를 안 키웠는데 꾹 눌러요. 아니 근데 그냥 때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안 그런 것보다? 마을에서 어르신이랑 아들 보살핀다고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네 얘. 아, 나는 아르마을 전장입니다. 정정스님 팔로우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정정스님, 네, 스님 경건해지겠습니다. 저도 사막 출신입니다. 이곳에 돌아온 건 아주 오랜만이지만요. 혹시 이런 모래폭풍이 최근에 정정스로 보면 이런 저는 스님으로 봤는데 정정스님 요새들어 네. 더 심각해지고 빈도도 많이 높아졌지. 아, 스킬 홀드에서 공격력 세지네. 아, 진짜요? 모래 폭풍에 아, 행출한 같은 이유인. 아. 이런 비정상적인 자연 현상이 뉴비 도와주시나요? 저기 뭐냐 저 겐톡 단톡 저기 그 어디냐? 디코 다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아 주시면은 시간 되시는 데 도와주실 분들 계십니다. 죽음의 땅이 저는 뉴비예요. 일단 저는 뉴비예요. 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지? 자연계의 모든 것은 세계수와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런 일부 증상들이 세계수의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는 거야. 제가 88학번이에요. 아로마을 사람들 모두 조심해야겠네. 괜찮아요. 이번에는 왜 겐톡으로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단톡 들어갈 수 있고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하는 사람들인데 캔디스 같은 수호자를 말하는 거야? 궁금한 것도 많군. 아르마을 주민들이 아카데미아 이곳으로 유배한 미쳐버린 학자들을 역시 매니저분들이야 부르고 있어. 대부분이 아비디아 숲에서 수행한 뒤로 역시 정신이 이상해진 학자들이야. 뭐, 고스나리를 고바스부라고 하고 이럴것저 하도 그들이 하는 정신 나간 말들이 다른 학자의 네. 정신 상태에 영향을 다들 줄 수 있다고 생각해 하실 건 제대로 하셔. 유배를 보냈지만 나중에 성장하면은 고스나리가 제대로 성장하면은 이분들 제대로 도와드려야지. 우리도 마침 그 일을 조사하고 있다 아닙니까? 마을에 있던 마을 지킴 애들이 다 아무런 이유 없이 실종됐거든. 예.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본 사람은 나이님은 아무도 없어. 예. 여러분도 마을에 며칠 성장 가능성이 왜요? 살펴봐 주이소. 안 보여. 왜요? 그들과 만난 적이 있어. 뭐 방송이요? 방송? 어떻게든 조사해. 네, 방송 성장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가? 유배 명령을 집행한 게 풍기관들 아니었나?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아니, 덜어내기 위해. 아니 저 못 보셨어요? 저 월드 있는 거 다 깼다니까요. 오늘 어제 내가 널 제거할 버스 탈 때 멀미 참아가면서 원신하고 저님 지하철 탈 때 걸어가면서 원신하고 얼마나 했는데. 그럼 아 네 차별 코드는 저한테 겐톡을 주셔야 돼요. 하이파시아가 생각나서 그렇지 미쳐버린 학자들이 정말 불쌍해. 우리가 그러니까 있는 거 다 깼어요. 예전에 월드 아직 못 깬 거 되게 많네요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평판하고 월드하고 일단 있는 거 다 깨놨어요. 조금 있어요. 버스 그 버스 타는 건 자체는 괜찮은데 버스 탈 때 뭐 하면은 멀미 나요. 버스 탈 때 책을 못 읽고 게임 못 해요. 일단 자리를 옮겨 정보를 교환하자고. 아니 그런 게 아니잖아. 어, 뭐야 깜짝이야. 어, 놀래라. 어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니라고요. 퀘스트 창 열어보셈. 봐봐요. 봐봐요. 제가 여기 일전에 여기 많이 있던 거 다 없앴어요. 다 없앴어요. 전설 입문 아직 다 안 했죠. 네. 다 했죠. 다 아니잖아. 다는 아니에요. 여기 밑에 있는 거 이런 것들만 다 했죠. 뭐 어때요? 그게 고스나리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이 캐릭터성을 잊어버리면은 여러분들 고스나리 이제 방송 재미없어 가지고 안 놀리실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한참 남았구만. 당연하죠. 당연히 한참 남았죠. 비록 난 자신을 추방했지만 아직 예전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 정식으로 별개예요? 조사를 시작하기 아, 전에 아무튼 열심히는 하고 있는 건 사실 한 사고에서 비롯됐어. 나도 옛 부하에게서 들은 이야기야. 기억력이 약하다고 해요.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고스네일을 너무 과대평가하게 여러분들은 학자들을 유배 보내는 것이었어. 기억력이 없는 걸 왜 약하다고 표현하실까 도대체? 일어나기 네. 때문이지. 너무 과대평가를 하시는데. 마을에 오기 전까진 다 헛소리를 했는데 이 마을에 며칠 머무르면서 차분해졌어. 처음에 마을 사람들 여러분들의 버릇이 너무 학자들을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어. 그러던 어느 날 무상의 바이나 혼자 잡았어요. 혼자 잡았어요. 그 퀘스트 클리어했어요. 그날 밤 아루 마을에 평소보다 더 그러다가 언젠가 대치님보다 더 잘하면 어떡하려고요. 무너질 것 같았지. 안 돼요. 전임 촌장은 사람들을 오늘 못 보여드려요. 대피하려 했어. 그때 그는 한 미쳐버린 학자가 구석에 쭈그려 앉아 두 손으로 땅을 어루만지고 있는 걸 발견했어. 그의 몸에서 은은한 초록색 빛이 뿜어져 나왔고 폐허님은 아직까지 고스네일을 너무나 과대평가를 하고 계세요. 과연 한 달에 하나씩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고 사상자도 나오지 않았어. 과연 제가 한 달에 하나씩을 배울까? 네. 그 두 달이라는 생각을 안 해보지? 미쳐버린 학자들에게 호의적으로 변했어. 그렇게 마을 지킴이라고 부르게 된 거야. 은은한 초록색 빛. 미쳐버린 학자가 아로마을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세이노, 혹시 그 미쳐버린 학자들이 아 진짜요? 허공 단말기 타이나리 피실인데 격합발 안 쓰는 아 피실이 있어야 되는구나. 감시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착용했을 거야. 메인 시스템이 그들과 더 이상 상호 적용을 하진 않겠지만. 페어님은 너무 저를 과대평가를 하시네. 역시 한 천을 배워야 하늘 하나를 알 텐데. 네. 하나를 알까 말까 하는 것도 나이다가 잘 진정시켜서 그런 걸 거야. 표현님은 너를 저를 너무나 그 이야기 하나로 과대평가를 하세요. 네. 내가 모르는 정보를 표현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 속에서 너무, 뭘 알아냈지? 너무 과대평가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작은 쿠사나리 화신이라고. 왜 못 믿겠어? 작은 쿠사나리 화신이 허공을 통해 그 네. 학자들에게 힘을 남겨준 게 분명해. 아니,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너희들의 사고방식이 네 맞아요 그 보자요. 작은 쿠사나리 화신 지금의 풀의 신이 아, 아직 스메르 효과 반응이 일어나야 좋은 거구나. 오케이 그 피스를 키우지 뭐 피스를 안 키웠는데 중시하고, 작은 쿠사나리 화신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왔어. 내 생각도 그들의 영향을 받았고 게다가 작은 쿠사나리 화신에 대한 업적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마치 존재하지 않는 신인 것처럼 말이야. 나이다는 존재하지 않은 신이 아,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나이다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착하고 지혜롭고 가끔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좋은 신이야. 맞아. 고스네리를 설명해주는 아주 페이몬이 고스네리를 설명해주고 있네요. 난 범인들을 수도 없이 신문에 와서 거짓말을 하면 단번에 알 수 있어. 믿고 없죠. 그럼 네. 우리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걸 잘 알겠네. 그 눈빛을 보니 거짓말 같지는 않네. 근데 정말 좋다, 작은 쿠사나리 화신과 만난 적이 있나? 저 목소리는 갖고 싶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행차 없어. 계속 우리 곁에 있었다니. 좋아. 그럼 이제 우리의 조사 솜씨를 보여줄 차례야. 행시도 없고 야란도 없고 제 88학번이라고요. 뉴비라고요. 뉴비라고요. 뉴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혀. 아니면 가서 한 집씩 물어보는 건 어때? 혹시 할아버지 찾는 걸 도와주러 오신 겁니까? 응? 넌 또 누구야? 차림새나 억양을 보니 여기 사람인가 보군. 어헝. 사이노 목소리 되게 좋은데? 전 이사크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찾아주러 온 거 맞지? 오? 사투리잖아? 할아버지가 설마 미쳐버린 학자야? 그렇게 부르지 마이소!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입니다! 와 그런 이름으로 부릅니까? 나쁜 사람도 아닌데. 넌 이곳에서 자랐지만 네가 말한 할아버지는 이곳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이 지명 가능성 있고 콜레이 케이야. 아 우리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할아버지는 제 가족입니다. 방금 천장님이랑 한 얘기 다 들었어. 예. 부탁이니 저도 데려가 주이소.
할아버지를 같이 찾으러 갈 겁니다. 저도 돕고 싶습니다. 절대 방해 안 할게. 야, 샤토리 진짜 잘한다. 총장 집 근처에서 우리 이야기를 엿듣던 사람이 너였구나. 엿듣는 사람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저기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뒀는데. 으아, 무서워. 이게 바로 분기간의 후각이라는 나도 건가? 뭔가 잘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사이노! 헛소리 잘하는데, 헛소리. 네. 할아버지를 찾고 싶어 하는 것 뿐인데 우리가 도와주자. 진짜입니다. 할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엿따른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겨우 1562번밖에 안 넘었다고요. 알겠어. 일단 캔디스한테 상황을 확인하러 가지. 1600번 다 돼가겠구만. 자, 고민 들어주는 거 다 끝났죠. 네. 이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올라가야 되는 거 맞잖아. 아까 그쪽으로 올라갔어야 될 거야. 아, 이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천장 집이 왜 이렇게 커? 천장 집이 왜 이렇게 크냐고. 조심성이 강하네. 풍기관이라서 그런 건가? 풍기관. 빨리 돌아오셨네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이사크라는 아이를 알아? 역시 그 아이가 당신들을 찾아갔군요. 응? 너도 알고 있었어? 그 아이는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창밖에서 엿듣고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할아버지를 하루라도 빨리 찾고 싶어해요. 이사크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보금여단에 계시는데 성으로 가신 뒤로 돌아오신 적이 없어 할아버님이 이사크를 키우셨거든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몇 년 지나지 않아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어허. 아르마을 사람들이 어린 이사크를 돌아가면서 돌봐준 덕분에 지금까지 잘 컸죠. 그러다 한 연로한 학자가 이곳에 왔고 이사크는 그 미쳐버린 학자가 할아버지와 닮았다고 생각해 그를 자주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는 정신이 와, 나가 있었고 후덥지근하다. 늘 이상한 말만 늘어놨죠. 맞아요. 그러던 어느 여름밤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괴상한 동작을 보이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조용해졌고 멀리서 숨어있던 이사크를 발견했죠. 그렇구만. 할아버지는 이사크 곁에 가서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를 마을 입구로 데려가 하늘의 별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그가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줬어요. 둘째 날 잠에서 깨어난 이사크는 할아버지를 찾았지만 잠이 잘 올 것 같은 목소리인데? 할아버지는 그를 못 알아봤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표정이 전혀 미쳐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마치 자신만의 꿈나라에 있는 듯했어요. 할아버지가 안정을 되찾아 기뻤던 이사크는 할아버지, 우리 나가서 놀아요. 또 이야기 들려주세요라며 매일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죠. 왜인지는 몰라도 정말 슬퍼. 두 사람 다 불쌍한 것 같아. 그럴지도 모르죠. 사막에 사는 사람들 모두 자신만의 고충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린 계속 살아가야 해요. 그게 제가 싸우는 이유이니 이곳을 반드시 지킬 거예요. 근데 오드 아이네. 생각해 보니까 캔디스 오드 아이잖아. 정신 멀쩡하시. 사람들은 줄곧 좋은 신의 보살핌을 받아온 걸지도 몰라. 어? 안 돼요, 멘티스님 100점 맞으셔야죠. 아니야, 아무것도. 이사크는 약속대로 우리 발목만 잡지 않으면 같이 움직여도 좋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정이 많네요. 이사크를 대신해
감사 인사를 전할게요, 사이노. 4번? 아, 또. 이봐, 이사크! 어, 예. 다 확인했어. 이제 왔어요. 같이 할아버지를 찾으러 가자. 어, 진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향트 진짜 난다. 예. 일단 근처 주민들에게 소식을 좀 알아보자. 이 스토리는 다음 방송 때 같이 밀도록 하겠습니다. 마, 미몽과 허창 그리고 기만 임무 완료. 오, 원석도 주는구만. 30. 아, 진짜 오늘도 카즈 안 나왔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 내일 방송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무슨 방송 할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 방송에서 만나도록 해요. 말씀하세요. 네. 가시기 전에 그래요. 이 고스나리 매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네. 아무도 이 대답을 하시지 않았어. 네. 지식의 가치는 단순히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야. 오, 이따가 끼마시다. 고치소 참아대시다. 자, 그러면 내일 방송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험 보신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자, 오늘도 고스네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PV 한 번만 제가 따로 볼게요. 우인단 PV 이거 PV 내가 보는 순간 저기 그거 뜬단 말이야. 저기 그 저작권 그거 뜬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 네, 혼자 보면 돼요. 네, 혼자 보면 돼요. 지진이랑 모래 폭풍 조짐 좀 해. 왜 이해 못 해요? 괜찮아요. 우리한텐 디코가 있잖아. 네. 네, PV 그 PV의 월드컵 그거 그 경고 먹었어요. 그 경고 먹었어요. 안 그래도 그 경고 먹었는데 그냥 냅두고 있는 건데 중간 중간 잘린 것도 있고. 프체카 같은 경우에는 경고까지는 안 그러는데. 어, 근데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나인님 생일 그 영상 경고 먹음. 그것도 그쵸. 그것도 경고 먹어요. 맞아요. 프세카 죽어간다. 프세카. 어느 한 분에 의해서 제가 프세카를 잘 안 하고 있긴 한데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걔도 열심히 출첵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다고요. 다들 수고하셨고요. 지진이랑 모래 폭풍 조짐 좀 해줘야겠다. 수고하셨어요. 잘 자요. 내일 방송에서 또 만나요. 뭐에 큐. PC를 껴줘요. PC를, 예, PC를 껴놓을게요. 네, PC를 키워놓을게요. 일단 PC를 키워놓을게요. 네. 왜요 다시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참 한식스럽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원니님. 네. 왜 자꾸, 예, 화장실을, 아니, 화장실이래. 선을 해요. 내일 방송에서 만나요, 여러분!
나이다가 내일 또 나올게요. 지금 키웁시다. 먹은 게 다 영리하는 것 같아. 아 됐다. 솔직히 말해요, 고시나리 싫죠 여러분들. 고시나리 싫죠. 모해모해 기운 싫어요 진짜요? 지진이랑 모래 폭풍 조짐 좀에 조심해야겠다. 그건 싫어요. 아 진짜요? 알겠어요. 자 나이다가 제 방송이 성공하는 기념으로 이렇게 기도까지 해주고 있잖아요. 누구예요? 아니 화요일님 왜 그래요? 나이다는 나쁜 애가 아니라고요. 왜 그래요? 저 물음표는 요이님이죠. 네. 뭐가 불쌍해요? 뭐는 고리가 얘기한 거예요? 고리? 이제 물음표가 두 개니까 고리잖아. 네, 고리. 고리가 누구예요? 진짜 나이다가 나중에 욕한다고요? 지진이랑 모래 폭풍 조짐 좀 조심해야겠다. 진짜? 안 돼. 저 귀여운 말투에 욕을 하면은 네. 마마가 네네네. 나이님 기억하는 방법이 네. 저를 에? 고란이라고 해서 아아 이거 좋아해야 되나 안 좋아야 해나. 예 기억해 주시는 건 감사하는데 고스나리가 아니고 고란이라고. 안 돼. 고스나리라는 어엿한 닉네임을 가지고 있다고요. 아무튼 디코에서 만나요. 디코에서 만나요. 어디죠? 지금 고라니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시고. 이분들 고스나리 싫어하는 게 분명해. 지진이랑 모래 폭풍 조짐 좀에 조심해야겠다. 고바.